네, 현직 기자들이 방통위가 2인으로 파행되는 것을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기는 아는 것 같습니다. 한국기자협회에서 현직 기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82%가 방통위 파행은 잘못되고 있다. 이 파행이 지금 한두 달 만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1년여 끌고 있는데요. 이 방통위의 2인 체제는 지난 8월 이후입니다. 매우 의도적인 것이고, 여기에 야당 추천위원 두 명을 임명하지 않는 이유도 윤석열의 아주 의도적인 것이죠. 방송통신위원회를 장악해서 이걸 통해서 언론을 억압하고 자기네들이 수족처럼, 받아쓰기 이상의 수족처럼 언론을 갖고 놀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통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방심위가 있어야 된다. 라는 판단인 거죠. 그럼 진작, 이 설문조사를 보고서 현재 기자들 82%가 방통위 2인 파행이 잘못됐다라는 전 설문조사를 보고서, 아니 진작 좀 그러면은 이걸 해야 될거 아니에요? 방통위라는 것은 바로 언론 기구인데, 국가의 언론 장악 통제 기구인데, 그럼 현직 기자들이 제대로 써야 될거 아니에요? 인터뷰도 하고 제대로 썼나요? 저는 현직 언론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으면,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거죠. 사람이라면 알죠. 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쓰고 2인 체제가 돌아가지 않도록 아마 전 언론에서 이재명 비판 기사 쓰듯이 그렇게 써댔다면은 방통위 2인 체제 유지하지 못합니다. 설문조사에서는 그냥 답변하는 거죠. 실명이 안 나오니까. 네, 이 방통위 2인 체제를 통해서 약 140여 건이 의결됐고요. 이 방통위를 장악해야 자신의 정권이 유지되고, 비상 상황에서도 어제 얘기 있었습니다만 계엄령이 떨어지더라도 언론과 방송을 장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방통위원장과 방통위는 확실하게 장악해야 된다. 이런 정치적이고 권력적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언론에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썼습니다. 그러나 또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상황이 급변하게 되면 탄핵 과정이라든가 아니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면 기자들도 기회주의적으로 돌아서게 될 것이다. 알고 있으니까 그때는 아마 자기네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게 된다 그러면 이곳저곳 다 쓰게 되면 특히 조선일보가 쓰게 되면 다 따라 쓸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양면성을 어제 기자협회의 여론조사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통신 사찰이 어제 저희가 누굽니까? 김승원 의원 인터뷰에서 나왔던 18만 명, 카톡에서 570만 명을 했다는 사실을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어제 저희 방송에서 폭로했는데요. 점점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치인, 언론인, 이제는 언론학자들까지. 그러니까 이게 두 번, 세번 연계해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화번호, 예를 들면 어느 언론인의 전화번호 통화한 사람, 또그 사람이 누구하고 했는지 또 이렇게 두 번, 세번 건너뛰어서 이건 사실상 전 국민을 사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명과 또 장소, 위치, 주민번호까지 다 통신 사찰을 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는 이것이 올해 1월부터 관련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통과한 것인데요. 그것도 7개월이나 지나서 이것도 관련법 위반이죠. 1개월 뒤에 통과하게 돼 있는데 탁탁 털어도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7개월째 통과한 것이죠. 취임 이후부터 계속해서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취임 이후부터 2022년 취임 이후부터 이 짓거리를 검찰이 대대적으로 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거기에 중심에 있는 사람이 강백신 부장검사입니다. 사찰 정권입니다. 이들은 지배자들은 원래 정보를 갖고 있으면 아주 자기네들 국민을 지배하고 있고 야당과 언론을 마치 관리하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아, 그 사람의 사생활, 예를 들면 뭐돈 문제, 여자 문제, 자식 문제, 친구 문제 이런 정보를 갖고 있으면은 너 꼼짝 못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독재자들이 정보를 독점하고 정보를 관리해 왔습니다. 이 맛에 윤석열 정권의 핵심 담당자들, 특히 검찰들이 이 짓거리를 해댄 것이죠. 또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 출연했던 허재현 기자가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검찰도 대북 송금 실체가 김성태의 주식 부양임을 알고 있었다. 이 문건이 나왔습니다.
2022년 10월 수원지검 서영욱 검사가 있는 곳이죠. 이 수원지검에 작성한 수사보고서입니다. 지금 제 오른쪽에 화면이 나오는데요. 제목이 뭡니까?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의 목적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북사업의 목적이 아니고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의 목적입니다. 이걸 검찰에서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은 나노수축과 부양, 쌍방울 관련 회사죠. 나노수축과 부양을 통한 막대한 시세 차익, 이걸 분석한 수사보고서예요. 그걸 N프로젝트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김성태가 주도하고 승인했다. 이런 것들이 다 수원지검, 이화영 전 부지사를 기소하고 공소장 썼고 이재명 대표까지 기소한 이 수원지검에서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이 국가 공무원입니까? 국가기구에 일하는 사람들입니까? 국가기구가 아니고 사적기구, 윤석열, 김건희의 기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왜 우리가 낸 세금 갖고서 먹고 살고 펑펑 써야 되는 겁니까? 특활비도 쓰고 말이죠. 예? 억울하기 짝이 없고 분노가 치밀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보고서에는 이재명 언급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이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소장에는 수원지검의 공소장은 이재명이 마치 다 한 것처럼, 또 이화영 전 부지사의 공소 사실에도 마치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대북 사업을 했고 거기에 김성태가 700만 불을 북한에 주었다. 필리핀에서 리오남을 만나서 70만 불을 먼저 줬다. 이것도 다 거짓이라는 게 다 밝혀졌죠. 이러한 허위, 거짓 공소장과 기소를 하는 이 사람들의 정치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 오직 윤석열, 김건희 권력을 위해서 사적으로 봉사하는 집단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완전 둔갑했습니다. 천인공노할 일이죠. 검찰 정말 개혁이 안 되는 대상입니다. 없어져야 될 대상입니다. 저희가 정말 정권교체를 해서 제대로 된 민주적 정부가 들었으면 개헌을 해야죠. 헌법을 바꿔서 검찰의 기소권 을 빼앗아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는 검찰이 기소, 수사권 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기소도 위원회에서 해요. 위원회에서. 이거 분리해야 되고 수사권도 주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한테 뭘 맡길 수가 없는 집단입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특수부 수사 검사들이 앞에 나서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어제 한 사진을 보고 저도 진짜 헛웃음이 나왔고 헛웃음이 나와서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휴가라고 군부대 방문해서 병사들하고 공놀이를 하는 장면입니다. 농구, 뭐 배구 공놀이를 했어요. 네, 참 한가하다. 아예 공감 능력이 없는 대통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왜 갔을까요? 또 누가 얘기했겠죠. 지상병 사건 문제가 있으니까 군 친화적인 장면을 연출하셔야 됩니다. 그럼 군부대를 가세요. 저희들 군생활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통령이 뜬다. 군부대 완전 비상이 걸립니다. 저기 있는 사병들은 무슨 죄입니까? 예? 더운 여름에 좀 쉬어야 되는데 대통령하고 농구하고 배구하고 족구해야 돼요. 저기 있는 예하부대 부대장들 완전히 저 며칠 전부터 준비했을 거예요. 이 사병들 고생시키는 대통령. 최상병, 우리의 젊은 넋 최상병 순직사건, 그것도 VIP 경로설로 해서 완전히 은폐하고 임성군도 제대로 조사, 수사하지도 않고 압력을 넣는 용산, 왜 또 애꿎은 사병들, 우리 근무하고 있는 사병들만 괴롭힙니까, 가서? 네? 주가가 폭락해서 주식시장이 반토막 나고 난리가 났는데 도대체 비상경제회의 하나 소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이, 한국의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어제 다행히 조금 주가는 올랐습니다만 지난 금요일과 월요일 날 합쳐서 20%의 주식이 폭락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산이 폭락한 것이죠. 기업이 융통할 자금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대통령은 관련자들의 소집해서 이거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지시도 내리고 하나의 수장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군부대가 사병들을 괴롭히면서 공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또 기가 막힌 사실은 부인인 김건희 관종놀이 했습니다. 부산에 무슨 시장이요? 깡통시장? 뭐 조그만 시장인 모양이 아마. 거기 가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알리지 않고 갔다. 상인들도 깜짝 놀랐다. 응? 저 사진 좀 보십시오. 좋아서 그냥 네. 저 시장놀이, 관종놀이죠 완전히. 또 부부가 따로 움직였대요. 네. 자, 뭐 그랬겠죠. 취미삼아 전통시장은 취미삼아 갑니까? 김건희 씨, 전통시장이 당신 놀이터예요? 거기 있는 시장 상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알아요? 아, 놀이터예요, 놀이터? 아니, 전통시장이 김건희 당신 놀이터냐고. 어? 거기 가서 왜 시장 상인들 어? 하고 사진 찍고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관종놀이 하는 거예요. 예? 아주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나타나시고 국회 청문회 출두하세요. 출석해서 자신이 진 문제가 있는 범죄 혐의가 있다면은 잘못했다고 얘기하든지 아니라고 얘기하든지 국회 앞에서 밝히세요. 왜 거기는 안 나가고 왜 깡통시장 찾아가갖고 놀이터 마냥 어? 관종놀이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 하늘 앞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폭염 속에서 고생하면서 일하는 국민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배자들입니다. 전제의 군주도 저는 이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전제의 군주보다 더해요. 이 사람들은 정말. 날씨가 더우니까 또 화만 나네. 아우 진짜. 네? 날씨가 더우니까 스트레스만 차요 도대체. 아, 좀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자, 모닝 이슈톡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이후에 우리 변희재 대표와 박지원 의원이 출연 예정입니다. 변희재 대표는 그 증인의 지금 청문회 증인으로 지금 채택됐죠. 김영철 검사 외에 박주성 검사라고 있습니다. 이 박주성 검사가 11시간 동안 장시호와 뭘 했는지 모르겠다. 수시로 들락날락거렸다. 이 문제를 하여튼 무슨 수법인지 모르지만 네. 김영철과 장시호 관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아마 이 박주성 검사와 사팀이 같이 있던 검사예요. 장시호 관계는 무엇이었는지 변희재 대표가 오늘 출연하셔서 폭로하실 계획입니다. 박지원 원장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매각 문제가 큰 논란이 되고 있죠. 이 문제 박지원 원장이 나오셔서 정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종 정치 현안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하나하나 제가 박지원 의원에게 여쭤볼 생각입니다. 아, 변희재 증인 참고인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확정. 어제 김승원 간사가 저희 방송에 출연해서 변희재 대표를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네, 지금
한 분이 증인 확정됐냐 그러시는데요. 네. 정은지님,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실시간 만 명씩 보면 바뀔 텐데 감사합니다. 저의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는 제가 누차 강조드립니다만 유튜브 저널리즘을 추구하고 있고 대중민주주의를 향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힘찬 발걸음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애플민트 불러라 변이제. 네. 예, 손오공님 감사합니다. 최윤님 안녕하십니까. 김동연, 참 김동연 이 사람 말이죠. 네. 경기도지사나 잘하지. 어? 자꾸만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대통령이 하고 싶습니까? 네? 경기도지사도 사실상 이재명 쪽과 민주당 사람들이 도와줘서 한 것인데 아, 철이 없는 건지. 네, 꽁야님. 네, 배동호님. 네, 낙.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불쌍해지냐? 내가 더 불쌍했다 뻔했네. 이홍구님. 자유부인 김건희 제2구속실 영등포 교도소 가. 양들의 수사님, 황은희님, 깡통들, 깡통시장? 거기는 부산의 깡통시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 그분들 정치적으로 이용당했다는 것이 참 안 됐습니다. 진짜, 네. 야, 이재명 대북사업지사. 황은희님, 네. 깡통들, 박정혜님, 윤석열 서울 경기는 못 가요. 마다, 네. 그 다음은 안 읽겠습니다. 강진구 기자 불러. 네, 강진구 기자, 최우님 내일 저희 출연하십니다. 예. 아, 여기, 아, 증인으로 부르라는 얘기군요. 죄송합니다. KN1886님, 조사나 받아라. 네. 네, 좋아요.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후원도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저희들한테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지산정님, 저것들, 네. 푸딩님, 김은희님, 국집 해체가 아니라 살림, 아, 이건 뭐 다르면 승승장. 국힘 문제는 오늘 변희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HK님, 이 정권 관료들. 김혜정님, 아, 머리가 빈 건 아니겠죠. 그냥 뭐, 일부 사람들만 이용당하는 것이고, 뭐, 동원했단 얘기 있는데, 뭐, 동원까지 했겠습니까? 네. 야, 양들의 수다님, 열불 터져 뉴스 못 보겠다. 동감합니다. 정말 뉴스 못 보겠습니다. 저도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분석하고 해설해서 들으려고 뉴스 보지 진짜 뉴스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다 똑같아요. 동일해요. 이거는 바다 창작 소설들이에요. 네. 이 사람들을 정권이 바뀌고 민주적 정부가 들었으면 이 언론도 함께 손을 봐야 됩니다. 제대로 손 봐야 됩니다. 같은 편이에요. 솔직히. 아, 박정희님이 김근혜 팬클럽에서 동원했는 거 맞아. 아, 그런 모양이군요. 네. 악마들, 네. 경찰 시민. 저런 인간 옆에서 박수치는 인간들은 뭐냐. 이한우님, 네. 다 속으신 분들이죠. 종편과 조중동에 속으신 분들. 황소님, 내가 읽지 않겠습니다. 시장이 이름까지도 깡.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깡깡, 예. 요망하고 사악하고, 예. 얼굴들 철판입니다. 진짜 철판입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생고생 시키고 나라는 망쳐놓고 어디 그 우리 사병들 젊은 사병들 공놀이나 하게 비상 걸리게 만들고 깡통시장 나타나갖고 말이야 관정놀이나 한 말이죠. 예, 진짜 철판입니다. 네, 행복하자 푸딩님, 윤종신님, 네, 제주 한라산님, 승승장군님, 경호원들 데리고 생 펑펑 쓰면서 먹방하고 다니네요. 정확하신 말씀하시네요. 네. 최악의 슈퍼멸치님. 네. 아, 이 깡통시장은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미제물품을 팔던 재래시장이군요. 과거에 그랬다는 거죠. 아, 그래서 깡통이군요. 미군의 깡통이다. 슈퍼멸치님이 잘 정리해 주셨어요. 왜 깡통인가 했더니. 네. 행복하자님, 써니님, 김은희님. 네. 애플 민트님. 네. 지산정님, 그레고리 양님. 반갑습니다. 부연님. 네. 네. 이 중요한 정보도 많이, 아유, 죄송합니다. 중요한 정보도 올려주시네요. 안동권가님, 네. 나가미웨어님, 손병희님, 네. 안녕하세요. 양들의 수다님, 고성일님, 김혜정님, 해병대 티는 왜, 자, 이거 네이비라고 써있더라고. 그거 왜 입는 거야, 도대체? 자기가 최상병 순직 사건을 슬퍼하는 거야? 뭐야, 도대체? 어? 참나.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정말. 예, 박지원 의원께서 한 10시쯤 넘어서 출연하실 겁니다. 네. 써니님. 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얼척이었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주 뭐 이 아래 들어온 분들께 또 인사도 하시고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네, 서로 인사하시고요. 네, 황원희님, 네, 얘기하시고 그러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진짜 말이죠. 이건 제가 오늘 참을 수가 없어 브리핑 주제로 잡았습니다. 국민 뭐 기시다 총독불 넘어서 국민의 얼과 민족의 혼을 팔아먹는 정권입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하다고 그걸 자꾸 정당화시키는 정권입니다. 예?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 지배하면서 근대화시켰다. 이것이 바로 식민지 근대화론입니다. 여러분. 이런 친일 망국노들을 독립기념관 관장을 시키고 한국학중앙연구원, 우리 한국의 역사를 연구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원장을 시켜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뭘 하겠습니까? 한국 역사를 일제 지배 역사로 바꿔버릴 테고 독립기념관을 나라 팔아먹는 기념관으로 바꿀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된 김영석이라는 사람, 내가 지금 얼굴이 나올 텐데요. 8.15는 광복절이 아니라고 떠든 사람입니다. 8.15는 해방이 아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바로 건국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묻습니다. 김영석 이 사람한테 제가 묻습니다. 나라를 세웠다는 건국은 우리가 역사적 유래로 따지면 개천절 기념하는 그때가 아닙니까? 단군이 조선을 세웠다고 하는 그게 건국이에요. 실제로 우리 역사를 인정하고 이해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라 그러면 자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는 언제 썼냐? 김영석 아저씨 대한민국 우리나라 초등학교도 안 나왔습니까? 1919년 3.1운동 이후에 바로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립됩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유래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사만 있지 않습니까? 진한, 변한, 마한 이 세 개를 합친 게 바로 대한입니다. 그리고 민국이라는 건 백성 민자잖아요. 백성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월드컵 축구 열리면 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있잖아요. 이 나라는 백성의 나라라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구한말부터 대한민국이란 용어는 구한말의 많은 신문에서 나옵니다. 그 언론에 대한민국 용어가 나오고 그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민중들이, 백성들이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그것을 이어받아서 3.1운동 이후에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 때 우리의 독립투사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이 김영석이라는 사람은 3.1운동을 부정하는 사람.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를 부정한 사람이고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부정한 사람이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우리의 많은 대한민국 투사들을 부정하는 일제 침략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독립기념관장으로 앉혔습니다. 이 독립기념관은 뭡니까 여러분? 역대 독립기념관은 독립투사의 후손이라든가 독립운동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공부하고 학문하고 발표했던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나라를 침략하고 병탄했던 일본 식민지 지배를 타당하다, 정당하다고 8.15는 광복절이 아니라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을 대한민국 독립기념관장으로 앉혔습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일본에 있는 그 우파, 극우파들과 예? 기시다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박수 칠 일이죠. 윤석열도 잘한다.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해. 사도광산도 말이야. 다 저 유네스코에 등재할 수 있게 해주고 너무 잘해. 고마워. 한국에서 쫓겨나면 우리한테 망명화. 이 김영석 장군은 흉범도 장군 흉상도 육사에서 옮겨야 된다고 떠들었던 사람입니다. 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학중앙연구원장으로 앉혀진 김낙년이라는 이 낙성대 경제연구소의 이사장입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낙성대 경제연구소라는 것은 바로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연구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때 발행했던 건데 아주
식민지 근대화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체는 뭐냐? 한국에서는 대한제국에서는 구한 말 때 대한제국은 스스로 망했다. 경제적으로 망했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망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서 근대화시켜 준 것이다. 그리고 그 우리 일본이 했던 이 외놈들이 했던 근대화는 해방 이후에도 튼튼히 살아있어서 이 사실이 더 중요해요. 한국이 경제적 근대화하는데 발판이 됐다. 이것이 바로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의 얘기고 일본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이 식민지 지배론자들의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이 김남년이라는 사람이 어려운 경제 수출 동원해서 이걸 합리화시키고 합법화시키고 정당화시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하고 그 우리 세금으로 하는 데입니다. 한국중앙연구원. 거기 연구원장으로 갔어요. 뭘 연구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 사람 일본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시킨 걸 연구하려고 보낸 거 아니에요? 일본 놈들이 얼마나 박수쳤겠어요. 이제 야 학문까지도 우리가 지배하고 있다. 이 김남년이라는 사람은 워낙 유명한 사람입니다. 경제학자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그렇지 않냐. 대한제국 시대에 경제적으로 많은 성장을 하고 실제로 이게 다 지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서울도 여러분 지금 있는 종로 있잖아요. 종로. 종로 을지로. 이것도 대한제국 시대에 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전차도 만들어진 거고요. 전선도 만들어진 거고 할 수 있는 부분 다 했습니다. 고종 황제가 무력을 키우지 못해서 망한 것이지 실제로 당시에 그 제국주의 시대에 밀려오는 열강들에 있어서 근대화를 하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조선이 망했다 그럽니다. 경제성장도 지표가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한번 나중에 그 자료 들고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본 제국주의 놈들은 들어와서 뭘 했느냐. 우리를 산미증상계획을 시켜서 자기네들의 쌀이 없었거든요. 일본 놈들이. 쌀 증상계획을 시켜갖고 그걸 다 가져갔잖아요. 완전히 우리나라 농업을 소작농으로 지질소작 관계로 만들어본 게 바로 일제 식민지 시대 일본 놈들입니다. 그 자작농과 자영농이 우리가 많이 발전해 있었어요. 실제로. 스스로 근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들어와서 우리 근대화를 짓밟은 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쌀 살 수가 없어서 만주로 다 가지 않습니까? 만주로. 그 박경리 선생의 토지에 보면 소설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주 조를 먹고 삽니다. 우리 한국의 농업, 자력으로 성장하는 농업을 다 망쳐놓고 그리고 또 무슨 중공업인가 하고 있잖아요. 그 함흥 이쪽에 단지에. 그거 왜 만들었어요? 자기네들 만주 침략하려고 거기다 전시산업, 전시 공업을 만든 거예요. 그것이 중공업이 발전했다 그래요. 다른 남한 쪽에는 간의 수공업밖에 없었어요. 실제로요. 그래서 해방이 됐을 때, 미군이 들어왔을 때, 이 남북이 잘려졌을 때, 전력이 공급이 안 되니까, 이 인천에서 미군 해군 함정에서 전력을 쏴서, 이 서울에서 전력을 쏘게 됩니다. 이렇게 불균등하고, 자기네 식민지 지배를 위해서, 태평양 전쟁을 위해서 만든 경제가, 바로 당시에 우리 일제 식민지 시대에 우리 한국 경제였던 겁니다. 아주 왜곡되어 있고 아주 일시적이고 종속된 경제였던 거죠. 그리고 해방 이후에 일본 놈들 다 튀었잖아요. 다 도망갔죠. 도망간 다음에 6.25 전쟁이 닥쳤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일부 산업시설 다 망가졌습니다. 그 폐허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온 겁니다. 우리가 근대화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김남년이라든가 일제에 남아있는 아직도 이 지배론자들은 한국을 마치 자기네들이 가서 근대화시키고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한국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라고 떠들어대는 사람이 그 앞잡이에요. 이 사람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앉히고 이 사람을 우리 독립투사들의 얼과 혼이 깃들여 있는 독립기념관장에 앉히는 이 지하에 묻혀있는 우리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이 독립운동가들이 진짜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분노와 통탄을 그만. 아니 박정희 때도 이러지 않았고 전두환 때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네? 예? 박정희도 김구 선생을 추앙하잖아요. 예? 도대체 이 정권은 도대체 무슨 정권입니까? 도대체. 네? 우리가 스스로 근대화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진짜 밤낮 없이 일하고 중동에 나가서 일하고 독일에 가서 일하고 그렇게 해서 만든 한국 경제의 성장이 바로 지금까지 온 거고 우리의 근대화입니다. 근대국가가 된 것입니다. 아, 이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을 윤석열 정권의 핵심 요직에서 우리가 본다는 자체가 너무도 너무도 참담합니다. 자,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아마 뉴타임스에서도 얘기하고 오늘 경향신문에서 보도한 것 같은데 이 더 자세하게 밝혀졌습니다. 경찰 수사. 경찰 수사 보고서가 아마 언론에 나온 것 같은데 이 뭐 얘기하시는지 알죠? 마약 그저 입국한 거. 말레이시아 여성 마약 밀매 조직원들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세관 직원이 필로폰 밀수에 도움을 줬다. 이런 증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저는 두 명만 들어온 줄 알았는데 말레이시아 여성 두 명 그리고 남성 여섯 명 같이 들어왔답니다. 이들은 올해 1월 27일 날 작년 1월 27일이죠. 필로폰을 배하고 종이 이런 데다가 테이프로 감아갖고 들어왔대. 감아갖고 들어오다 걸리면요. 바로 감옥 가요. 그 사람들. 그거 안 걸릴 것 같아요. 세관 통과하는데 다 투시비가 있고 거기서 세관원들이 그 훈련된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걸 감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필리핀에 있는 보스가 야 거기 가면은 거기 보스 밑에 있는 사람이 다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가. 그런 거예요. 육안만 티가 나지 않게만 하라 이거죠. 이 사람들이 여섯 명이 다 그걸 킹칭칭 갖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한국 공항의 직원 남자 두 명이 다가와서 일로 오세요. 심사장 입국 심사대를 거치지 않고 일로 오세요 하고 끌고 나갔다는 거예요. 데리고 모시고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택시 승강장까지 안 됐다. 그래서 이 일행들이 택시 세 대에 나눠 타고서 우리 인천공항을 빠져나왔다 그럽니다. 이게 백현웅 팀장이 수사한 보고서에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필리핀에 마닐라에 있는 필리핀에 있는 이 마약 조직 보스가 한국에 도착하면 출입국 직원이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말 듣고 입국했다라는 거예요. 한국 보스가 힘이 커서 출입국 직원과 말이 모두 됐기 때문에 입국할 때 문제는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레이시아에 있는 보스가 얘기했다 그럽니다. 더 이상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상력에 맡기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영등포 경찰서장에게 전화해서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인다. 이종호의 끈앞풀인 조병호 경무관이라는 사람이 백혜룡 팀장한테 얘기해서 세관은 좀 빼주세요. 야당이 국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는 CCTV 없애버리고. 자,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더 이상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분통 터지실까 봐.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우리 변희재 대표를 스튜디오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지혈, 지방간, 동맥경화, 당뇨, 요즘 건강 걱정 많으시죠? 구기자 속 베타인 항산화 효능이 해결해줍니다. 치매 예방에도 좋고 심장 기능이 좋아집니다. 면역력이 높아져서 감기나 암 예방에도 좋습니다. 요즘 피부 미용에도 관심 많으시죠? 2에서 3개월만 드셔도 얼굴이 환해지고 시력 회복에도 좋습니다. 회원님들 드시고 건강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1+1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아래 번호로 문의해보세요. 고지혈, 지방간, 동맥경화, 당뇨, 요즘 건강 걱정 많으시죠? 구기자 속 베타인 항산화 효능이 해결해줍니다. 치매 예방에도 좋고 심장 기능이 좋아집니다. 면역력이 높아져서 감기나 암 예방에도 좋습니다. 요즘 피부 미용에도 관심 많으시죠? 2에서 3개월만 드셔도 얼굴이 환해지고 시력 회복에도 좋습니다. 회원님들 드시고 건강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1+1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아래 번호로 문의해보세요. 예, 제 옆에 변희재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청문회 준비하시느라 바쁘시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이제 국회 법사의 의결을 통해서 열린 건 아닌데 네. 일단은 뭐 청문회를 주도하고 있는 김승환 간사가 여러 뭐 우리 뭐 유영화 방송도 나와서
이 참고인으로 지금 부르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준비는 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나가시면 어떤 내용을 얘기하실 거예요? 같아요? 저는 뭐, 태블릿 조작, 그것도 이제 이 장시호와 특검제 4팀의 태블릿 조작만 이야기하려고 그러고, 그거를 제가 PT로 만들어서 전달했습니다. 법사위원회 전달해서. 네. 사실 이제 민주당이 부담스러워하는 거는 여기서 뭐 박근혜 탄핵무효 얘기할까봐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제가 촛불 태극기 집회를 2년을 했는데 네. 우리는 서로 그런 부분들 얘기 안 하는 걸 조건으로 오직 딱 조작만 잡는 걸로 했기 때문에 다 훈련돼 있고 제가 그래서 PT 자료를 딱 보내드려서 네. 안심하고 있습니다. 네. 태블릿 조작권을 이제 그 윤석열 4팀에서 태블릿 조작권을 한 행태를 국회에 나가서 그러니까 말씀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 탄핵은 정치적 판단 개입이 굉장히 많은 그렇죠. 정치적 판단이고 태블릿 조작은 진실관계거든요. 이건 성격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번 청문회에서는 당연히 저는 태블릿 조작만 다룬 겁니다. 태블릿 것 때문에 촛불이 일어나서 박근혜를 끌어내렸다라는 것은 국민의 당시 함성과 국민의 외침을 어떻게 보면 좀 일시적으로 이렇게 저하는 느낌도 저는 좀 들어요. 이미 그 정치적인 심판이라는 것은 사실은 네. 뭐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4년 동안 국정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에 대한 판단이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거는 그리고 이미 박근혜 자체가 억울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금 손잡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건 이제 끝난 거다. 이 정치적 판단 문제는. 근데 정치적 판단 문제 끝났다고 그때 조작 범죄를 덮자 이건 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특히 윤석열 4팀에 같이 있었던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 강백신, 또 박주성이죠? 박주성. 예. 박주성. 이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정권의 핵심 요직에 앉아서 국정을 농단하고 완전히 국민을 희롱하고 있단 말이죠. 김승환 의원의 판단이 네. 김승환 의원은 이제 이 책 들고 왔는데 이 책을 다 정정했고 지금 그 이후에 하는 수사나 이때 조작하는 수사나 똑같다는 거거든요. 패턴이 똑같다는 거죠. 저 특히 저 이화영 지사 수사나 소영길 대표 수사는 완벽히 똑같이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표현을 이렇게 양해합니다. 이걸 막 조중동에서 악용을 하는데 이재명과 우리 동지들을 괴롭혔으니까 복수하자 그게 아니고 네. 그 앞에서도 계속 박근혜님 이런 짓을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재명과 우리 동지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싹 다 뒤까지 뒤에 것까지 다 뒤져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정권의 사실상 핵심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특수부의 검찰들 이들을 도려내는 작업들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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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재명, 송영길만 억울하게 했느냐? 그게 아니라 그 전에도 이랬었다 그러면 그 전에 것도 같이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김승원 의원의 입장이에요. 어미준 검사, 우리 저 한명숙 전 총리, 그 교도관들 해서 모해진 교사시켰던 거. 거기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 있었고. 네, 그리고 지금 오늘도 뭐 조중동이 정말 난립니다. 제가 보면 좀 걱정될 정도로 이 청문회를 무력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이, 재밌는 게. 네. 김영철이라는 실명을 안 쓰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조선일보나 동아나 중앙이 네, 이 검사 탄핵을 네. 공격하는데 강백신 이런 거 나오는데 어미주는 김영철은 말을 안 쓰는 이유가 뭐예요? 김영철은 이재명 대표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조리 이재명에 대한 방탄이라고 공격을 하고 싶은데 김영철이 저지른 범죄는 이재명과 관계가 없고 오히려 보수 쪽과 관계가 있다 보니까 요걸 쏙 빼버리는 거죠, 이걸. 이재용과 관계 있잖아요. 그렇죠. 이재용. 아니, 이게 이재용, 박근혜, 뭐, 변희재 이런 관계가 있고, 뭐, 우리 쪽 표현에는 이걸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달아준다는 얘기는 보수가 그동안에 8년 동안 해왔던 진실투쟁을 달아준다는 개념이다, 이거는. 이러다 보니까 조중동이 아예 김영철 장시호는 거론을 못 하는 거죠. 아. 자, 그 조설보 얘기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장시호는 출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안 하는 걸로 지금. 네. 그러니까 정말 이번 주 들어와서요. 뭐 특히 조선일보가 앞장서서 이 청문회를 그냥 음해를 어마어마하게 해놓으니까 그래요? 원래는 아니 어떻게 국회가 결의한 사안을 일반 민간인 장시호가 이걸 무시하고 안 나옵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 안 나가도 되게끔 지금 여론을 조작해놓고 있는 겁니다. 이건 나쁜 청문회니까 나가지 마라. 이래서 아마 조선일보 믿고 안 나가려는 것 같아요. 그냥 장시호나 이 사람들은. 상당수의 언론이 이렇게 동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조선일보뿐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뭐 어떻게 거의 다예요. 거의 다. 거의 다예요. 다예요. 예. 예, 이게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좌우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언론의 사회부가 검찰에 종속돼 있다는 현실이 드러나서 모조리 검찰이 흘려주는 걸 받아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솔직히 MBC부터 한겨레까지 전체 다예요. 이거. 이 검사 탄핵에 대해서 지금 이 회방 놓고 있는 거는 뭐 경향신문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저도 언론 매일 아침마다 들여다보지만 14일 청문회를 다루는 언론 기사 못 본 거. 그러니까 강백신 뭐 엄준 이 청문회는 두들겨 패고 김영철 장시호는 아예 보도 안 하고 이 전략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장경태 의원이 장시호가 7개월 동안 51번 검찰에 출정했다. 이거 정말 엄청난 뉴스거든요. 맞아요. 이거 한국 신기록인데 네. 보도 아무도 안 합니다. 보도 아무도 안 해요. 미디어워치에서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속보라고 장경태 의원도 이게 엄청 큰 뉴스인 줄 아니까 후속 취재 부탁드린다 그랬는데 후속 취재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보도를 안 하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 모든 언론사가 네. 조중동뿐이 아니라 MBC 한겨레까지도 검찰과 유착해서 좀 검찰 비리를 숨겨주는 점 이거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거 나중에 어쩌려고 그러나 진짜. 그러다가 이제 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또 이게 붙어요. 근데 이게 붙어서 해결될 게 아니라 완전히... 이거 문 닫을 각오해야 될 겁니다. 이거는. 아, 그래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안단 말이야. 이 문제가 이게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이 김영철 장시호 사건의 이 심각성을 다 알면서 국민을 속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언론사를 놔두면 되겠습니까? 이건 조중동을 떠나서 심판만을 각오해야 될 겁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시호가 8개월 동안에 51차례 특검 출정 기록이 확인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즘 이 사실의 근거에서 좀 분석을 더 깊이 해주세요. 그죠. 이제 이 장시호는 뇌물죄 공모와 횡령으로 이미 기소가 됐어요. 네. 1월 달에. 기소가 됐으면은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 기소가 되고도 30번 이상을 더 검찰에 가는데 자, 앞부분에 이제 기소하기 전에는 불러서 조사할 수가 있죠. 그때 네. 상태. 근데 그것도 너무 많아. 내가 볼 때 18번 너무 많아요. 자, 이재용 회장 같이 그 복잡한 사건도 9번밖에 안 불렀는데, 장시호는 네. 이미 그걸로 18번을 부릅니다. 기소 전에도. 네, 기소 전에. 그리고 그걸 조서를 남겨요, 그때는 되게. 근데 뒤에 부른, 뒤에 이상하게 왜 재판 시작되고 재판만 되는데, 불필요하게 불렀던 30여 번은 아예 조서가 없습니다. 조서가 없어요. 조서가 없어요. 네. 뭐 했어, 그럼? 그러니까 이거는 조사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냥 뭐 불러서 뭐 연어나 뭐 이런 거 시켜놓고 술 먹고 놀았던지. 아니면 뭐 회유나 협박했던지 뭐 그래서 그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조서가 있는 것도 11월 구속됐을 때는 수사를 원칙대로 해요. 네. 근데 이게 한 달 넘어서 12월 말에 가면서 이상한 형태가 보이는데 네. 우리가 저 경찰 조서 가면은 검찰이나 마찬가지인데 조서하면은 도착한 시간 적고 조사 시작 적고 끝날 시간 적고 이래야 되는데 네. 장시호는 이게 안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조사 끝나는 시간이 안 적혀 있는 것들이 발견됩니다. 이게 특히 이제 이 12월 31일자, 2016년 12월 31일자, 이게 네. 또 연말에 왜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침 9시에 와가지고 조사를 밤 7시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11시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휴식으로 돼요, 휴식. 휴식. 예,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없어. 조사가 언제 끝냈는지. 저녁 7시에 조사 시작한다 그랬는데, 없어요. 언제 끝냈는지가. 그러니까 그러면 연말 연신 12월 30일 날 불러가지고 장시호는 그날 밤에 잤단 얘기냐? 그때 검사가 누구였어요? 그때 검사 부동검사 박주성입니다. 박주성이. 근데 박주성이 불렀을 뿐이지 거기에 한동훈 윤석열 다 있을 가능성 높아요. 왜냐하면 한동훈과 윤석열은 그 당시에 윗대가리들이기 때문에 조서를 하지 않아요. 전부 다 김영철, 박주성하고 강백신이 하는데 근데 장시호 말로는 윤석열을 수십 번 봤다는 거고. 맞아요. 한동훈은 수십 번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부른 것만 박주성이지 그 안에서 뭐 탕수육 시켜놓고 연어 시켜놓고 술 먹고 저는 제가 제보받은 건 가라오케로 들어간다 그러는데 거기서 가라오케 들어가서 뭐 검사실에 하든가 정말이에요? 아, 그게 진짜입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제보가 오는데 아, 제보가. 거기서 윤석열이랑 같이 브루스 치고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왜 12월 30일 야밤에 불러냈냐 이거죠. 그리고 왜 안 들어버렸냐 말입니다 이거. 어이가 없네 정말. 근데 이거는 불법이에요. 불법 한마디로. 이게 처벌 조항이 없을 뿐이지 하면 안 되는 짓들을 한 겁니다. 예. 누굴 불렀어요? 그럼 정확하게 조서 시작 끝 시간 딱 정리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렇죠. 장시호는 안 적었다 아예 언제 끝났는지를. 그게 지금 장경태 의원이 밝힌 게 몇 차례라 그랬죠? 그게? 51번. 51차례. 네. 근데 그중에 조서가 없는 게 한 32차례인데 조서가 있는 것도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이에요. 그때 지금 변 대표님이 계속 얘기하신 대로 회유하고 협박하고 뭐 하고 뭐 별 짓거리를 다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겠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예. 그나마
이 구속된 초기에는 좀 물어볼 게 많겠지만은 가면 갈수록 뭘 물어볼 게 있겠어요. 재판 네. 진행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주로 박근혜 이재용 잡으려고 계속 이 조작을 시키고 위증을 시켰겠죠. 불러가지고 이재용도 결국은 그 연습까지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김승원 의원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녹취에 나오는 거죠. 이재용에게 불리한 직원을 연습을 시켰다는 건데 이제 사실은 그게 어떤 공판인지를 딱 잡아야 돼서 그러려면은 장시호가 언제 검찰에 불려갔는지 날짜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이 날짜를 원래 주게 돼 있는데 지금 서울구치소가 안 주고 있습니다. 예예. 예. 지금 공수처에서 장시호를 수사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SBS인가 보도된 것 같은데 이 공수처에서 장시호의 진술 조서 등 수사 기록을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서울중앙지검에 보낸 것 네. 같습니다. 예. 그 당연한 건데 왜 그런 겁니까? 한 지금 이게 고발을 한 지가 김한매 대표하고 정철승 변호사가 이 뉴탐사의 그 장시호 녹취록을 근거로 네. 위증교사죄로 김영철 장시호를 공수처에 고발한 지가 두 달 됐습니다. 네. 근데 그때 고발인 조사를 바로 했어요. 네. 고발인 조사를 바로 했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 태블릿 조작권도 그 사람들이 제출을 했고 왜냐하면 이게 위증이나 증거 조작이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에서 장시호가 재발로 들어와서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네. 조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한 대로 우리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게 조서가 18개입니다. 장시호가 검찰 조사한 게. 그건 미디어 측 알아서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예. 공수처도 그거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공수처가 요청한 거예요. 검찰이. 어떤 조사했냐. 그래서 지금 뭐 시간도 확보해야 돼 그런 것들이 있겠지 않겠어요? 그걸 보고 분석을 한 다음에 장시호도 조사하고 김영철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장시호가 그냥 왔다가 아마 커피 한잔 먹고 돌려보냈을 겁니다. 뭐 조사 똑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이제 검찰 수사 기록을 확보하고 있는데 아직 안 줬어요. 검찰이 달라 그랬는데 SBS 그 해당 보도에서는 무혐의 가닥 이런 식으로 지금 정도를 했는데 장시호를요? 장시호뿐 아니라 김영철까지.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검찰 수사 기록을 이제 확보하고 있는데 확보해서 장시호도 부르고 김영철도 불러야 되고 심지어 저도 불러야 될 상황이 벌어져요. 그렇죠. 네. 태블릿 조작 수사는 공수처 3팀이고 위증교사 2팀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지만은 이 팀도 저를 부를 필요가 있어요. 저는 3팀은 저는 수시로 지금 저는 조사를 받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3팀하고. 이 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야 되는데 이걸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슨 무혐의 가닥입니까? 근데 SBS라는 데서 그런 식으로 보도한다는 얘기는 이게 또 마찬가지로 검찰과 함께 공모하고 있는 거죠. 이 검찰의 범죄를 은폐하려고. 원종진 기자인데 예. 제가 그 기자한테 이 책을 줬습니다. 아 그래요? 줘서 진실만 보도해라. 아니 상식적으로 증거 기록도 확보 못했는데 무슨 무혐의 가닥이냐. 근데 지금 언론이 다 그런 식으로 보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게 그런 전략인 것 같네요. 청문회에 지금 누굽니까? 김영철이도 안 나오고 장시호도 안 나오고 청문회를 좀 무력화시켜서 김을 빼서 그다음에 공수처에서 그냥 무혐의 처리해서 이 사건을 덮겠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죠. 그거고 이제 이 조중동과 이제 아까 SBS 동원해가지고 국민들에게 피로증 유발하고 지금부터 계속 왜 민주당은 청문회만 하냐 민생 내팽개쳤냐 지금 어마어마한 음해가 쏟아지기 때문에 역풍 분다. 네, 지금 막 지도부가 머리 아플 거예요. 제가 볼 때도. 그래서 이번 김영철 청문회에서 한 방을 KO 못 시키면요. 예. 뒤에 청문회들 상당히 문제될 겁니다. 이거. 아 그래요? 맹탕 청문회 왜 자꾸 끌고 가냐? 그럴 수가 나오네. 자기들이 방해해놓고 못하게. 그래서 무의미한 청문회 중단하자 해서 확 밀어붙이면요. 버티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14일 청문회가 이 분기점 되지 않겠나 그래요. 아 그렇군요. 거기서 뭔가 국민들에게 야 이거 심각하다 이걸 던져주지 못하면 청문회 못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아마 계획을 바꿔서 저를 투입하니 많이 논의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장시호만 나오면 잡을 자신 있었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냥 배째고 안 나온다 그러면은 14일 날 국민들에게 뭐 보여줄 게 없어요. 보여줄 게. 근데 저는 이 태블릿 관련해서는 이미 포렌식으로 다 잡아놨기 때문에 제가 PT로 만들어놔서 PT를 쏠 겁니다. 쏴서 뭐 정상적인 국민이 보면 5분이면 아 이것들 정말 심각하네 이게 느낄 수 있게끔 할 수 있기 때문에 14일 날 제가 가서 일단 국민들에게 이들의 범죄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게 국민의힘에서 근데 변 대표님한테 막 공격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쉽지 않을 겁니다. 아, 왜요? 아,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태블릿 조작 범죄는 보수 전체가 동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 이 사람들도. 아 그래요? 박규택이나 유상범이 태극기 부대하고 일정 정도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알아서 이걸 앞장서가지고 저를 방해하는 거는 정책 부담이 클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김영철 사건은 다른 사건과 달리 보수가 원래부터 해왔던 거기 때문에 방해 공작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14일이 분기점이 되겠군요. 아주 내일 우리가 강진구 기자도 초대했어요. 그 정치적 사안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네. 요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아, 요거를 제가 이게 이거를 제가 큰 판넬을 만들었는데 국회에 들어가서 제가 처음부터 뭐부터 하려고 그러냐면은 여기다가 완전히 제가 적어놨어요. 제목에다가 최순실 태블릿은 윤석열과 한동훈이 날조했다라는 제목을 갖다 박았습니다. 이렇게 이 사진도 걸어놓고 지금 이게 책 발간된 지 2년째인데 민형사 조치 단 한 건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둘이 그 원래 조용히 그냥 넘어가는 스타일이냐 이거죠. 그렇지. 조금만 기분 나쁘면 그냥 영장 구속고발 당하는 인간들이 이렇게 제가 이 둘이 날조했다고 제목 박았는데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 이걸 제가 이 판넬 들고 가서 국회에서 처음 스타트로 알리려고 그래요. 아마 국민들 보면 또 알 겁니다. 이 둘이 고소고소화를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 책은 일단 제가 우리 예, 아 예. 저도 저 갖고 있는데 다른 문제 같은 뭐 어차피 또 오는 거예요. 그 참, 어제 또 보는 기사가 지금 그 변 대표님도 고생하고 계시고 폭염이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엄청나요 지금. 전기값도 엄청나게 나가고. 실제로 그리고 물가도 너무 높고 이렇게 국민들이 주가도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아, 지금 코스비 코스피와 코스닥이 난리가 났었어요. 이런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갔는데 뭐 하나 했더니 군무대에 가서 군 장성들이랑 공놀했어요. 농구하고 족구하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근데 그 전에 또 무슨 또 시장 가서 또 안주거리 사가고 하는데 먹방했죠. 네, 거의 뭐 맨날 똑같은 그러다가 또 소주 한 병만 얹으면 딱 맞게끔 하는. 근데 이 휴가를 갈 때 일반적인 대통령들이 되게 책을 한두 권씩 들고 가서 발표하는 이유는 맞아요. 그걸로 메시지를 대신하는 건데 특히 이번에는 이 직장인들, 이 30, 40대 직장인들의 절반이 경제적인 문제로 휴가를 못 간다는 조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직장인 거기서 설문조사 나왔어요. 50%가. 이런 정도는 정말 사상 초유라고 봐야 됩니다. 예. 대한민국 그래도 뭐 3만 달러가 넘어가니 OECD 국가니 그런데 직장을 가진 30, 40대가 돈이 없어서 휴가 못 간다는 맞아요. 이게 이 정도 나왔으면 대통령이 휴가를 안 가든지 그렇지. 아니면 가더라도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겁니다. 휴가를 못 가는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그렇죠. 아무 메시지도 없고 아무 책도 얘기 안 하고 가서 안주거리 사고 술 먹고 잘 하지도 못하는 농구하고 그리고 왜 또 영부인은 또 따로 놉니까? 왜 따로 놓는 아니 거예요? 우리가 휴가를 가면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어쨌든 뭐 가족사회인데 네. 왜 휴가를 따로 갑니까 부인하고 장소가 다른가요? 아니 나타난 장소가 나타난 장소가 통영이랑 부산이랑 어쨌든 다른 장소 아닙니까? 그렇지 똑같은 시장을 가는데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부가 시장을 따로 가요? 그 서로 사이가 안 좋아도 화목한 가정을 보여주는 게 대통령의 의무인데 이거 왜 휴가를 따로 가서 시장 따로 다니냐고 그러니까 지금 하는 행태들이 이 정말 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국민들은 머릿속에 없는 거죠. 전혀 이건 걱정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니, 공감 능력이 없는 거죠.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을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용어가 있는데, 몬펜스가. 그런데 그 김건희는 따로 그 부산이면 깡통시장이 아까 제가 보니까 우리 어느 분이 올려주셨던데 미군 그 저 깡통을 팔던 데네요. 아, 그 군정기 이후에 그때. 거긴 왜 간 거예요, 혼자서? 아니, 그게 도저히, 그, 음? 대통령이 통영에 갔잖아요. 네. 그럼 영부인은 거길 가야지. 왜 따로 가냐고. 그게. 지금 휴가지도 따로 가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럴 가능성은 없죠. 한 사람 부산, 통영이 통영. 지금 거리가. 그럴 가능성은 없죠. 그럴 가능성이. 만약에 같이 움직였으면은 통영에 아마 헬기 타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헬기 그렇겠죠? 타고 가서 바로 통영에서 시장을 같이 갔어야지. 예. 통영시 안 갔잖아요, 김건희. 예, 그러면 딴 데 있다가 부산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말이 나오게 하는 게 이미 대통령으로서는 결격 사유입니다. 그렇죠. 아, 나 솔직히 그럼 다른 대통령들은 뭐 부인하고 사이가 좋아서 같이 다녔겠냐, 그러니까. 의무예요, 그거는. 아니, 해외 나갈 때는 손잡고 같이 갔죠. 그쵸. 손잡고.
트럭에서 내릴 때 우리 또 손잡고 이렇게 딱 굳어갖고. 그러면은 거의 이 사람들은 해외 갈 때만 같이 나가는 거고 국내는 따로 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그러네요. 아.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그렇지. 아. 그래서 그렇게 사이 안 좋은. 아마 이 전 세계 대통령에서 사이 제일 안 좋았던 대통령이 클린턴하고 힐러리인데 항상 웃으면서 같이 다니잖아요. 아무리 그렇지. 사이 안 좋고 다 알아도 손잡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까지. 그게 대통령의 의무지. 그 우리 저 변 대표님도 통신기록 조회됐다는 통고 받았어요? 희한하게 저는 안 받았습니다. 그게 그렇지? 저는 아마 이미 조사가 다 돼 있는 사람이어서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왜냐하면 신학림 위원장이나 봉주욱 기자가 제가 수시로 통화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걸렸어야 되는데 저는 이미 다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빠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자 이게 그 어제 김승원 의원도 얘기하는 지금 약 18만 건이 늘어났대요. 취임 이후에. 그 다음에 카톡이 570만 건. 그리고 올해 끝까지 합치면 엄청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는 데가 대검 반부패 일부의 강백신입니다. 강백신이가 하고 있어요. 이 점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대표님께 여쭙고 싶어요. 자꾸 그 헌법재판소 얘기하는데 이렇게 몇백만 건을 지금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시급하게 신원 파악을 해야 되는데 주로 민간인 피의자를 구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이 댓글 범죄들이 엄청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빨리 그 사람의 신원을 파악해가지고 조사한다고 통보를 해야지 이 인신공격이 멈춰진단 말입니다. 아. 그럴 경우에 영장 없이 신원 파악하라는 얘기지. 네. 이거 지들 마음대로 전 국민을 다 뒤져라 이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관련법을 개정해서 헌재 판결문을 다시 바꿔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지네 마음대로 막 개인정보 가져가라는 얘기가 취지가 아닌데 그 헌재 판결의 취지를 지금 악용하고 있는 거죠. 이거. 이게 취임 이후부터 시작했다라는 그랬겠죠. 거예요. 그렇겠죠. 예, 예. 관련법상 올해 1월부터 한 거를 통고하게 돼 있는 것이지 그 전에 한 거는 지금 통고도 안 하고 다 들여다봤다는 거 아니에요? 이름하고 친구, 뭐 아이들 관계 뭐야 그 다 봤다는 거예요 이게 개인정보 특히 이게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은 신학림 위원장과 김만배가 지금 구속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재판하면 되는 거지. 이 명예훼손 범죄라는 것은 공모라는 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이거는 어차피 공표를 하기 때문에 이 사실이 진실인지 아니냐만 따지면 끝나는 거지. 몇백 명이고 몇천 명이고 몇만 명이고 공모할 일도 없고 그걸 뒤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럼 이건 뭐냐? 다른 목적으로 뒤지고 있는 거죠. 이거. 명예훼손을 빌미 삼아서. 명예훼손 사건에 대법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낸 사례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거의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은. 언론에서. 대표적으로 박근혜 같은 경우 상케이 신문에서 맞아요. 롯데호텔에서 세월호 8시간 동안 미래를 했다라는 걸 했는데도 그거는 사실 아닌 걸 드러났어요. 근데도 무죄였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공공성을 네. 한 거죠, 그러니까 공적인 인물이니까 네. 이 책, 이건 명예훼손 안 당하셨어요, 이거? 아, 그러니까 제 말이 왜 안 당해? 이런 정도 명예 날조했다 증거를 했잖아요. 이거는 그 커피 한 잔보다 더 센 건데 이걸 안 건드린단 말이에요, 윤석열 한동훈이. 왜 그럴까, 이거? 하여튼간에 제가 볼 땐 꼼짝 못해서 그래요. 그냥 꼼짝 못해 걸렸기 때문에 저는 막 한동훈 집 앞에 가서 자백 촉구 집회되고 다 했거든요. 맞아요. 어디야? 청남동인가? 강남동인가? 네, 자주 가셨죠. 타워 팰리스에. 그럼 한동훈이가 가만히 있는 사람이냐고. 원래. 자, 근데 한동훈 요즘 행보 좀 한번 좀 분석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전향적인 입장을 발휘하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어제 난 기사인데, 25만원 지원법이 이재명하고 민주당의 당론 1호를 발의한 거 아닙니까? 이거 반대만 할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아마 이제 본인들이 또 해야 될 거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이 해야 될 것들이 네. 뭘 풀어주니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까지 포괄해 가지고 한번 논의를 원래는 하는 게 정상적인 여당이에요. 정상적인 여당. 네. 근데 네. 지금까지 윤석열 여당이 안 했던 건데 한동훈 뒤엔 지금 조중동 있지 않습니까? 조중동이 한동훈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도 최소한의 정상적인 여당을 가자. 조금이라도 해라. 그런 흉내는 내는 거죠. 그런 흉내는. 그렇다고 25만원 지원법 이거를 지금 이게 거부권 행사를 했죠 벌써 대통령이? 했나 안 했나요? 항상 했던 것 같아요. 하도 많이 해왔구나. 뭐했는지 모르겠어요 대체. 이거는 사실상 이건 영세상인가 중수상인데 이거 살리는 거고 예술 살리는 원칙적으로는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 민생경제 살리는 안을 패키지를 만들어서 맞아요. 거기서 몇 개를 쓸 거냐 야당하고 다 상의하는 그렇지. 게 정상적인 여당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흉내는 내겠다는 거예요. 그 흉내는 내겠다. 그래서 뭐 정책 협의 하겠다, 정책의장까지 뭐 그런 것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투 세리머니다 하겠다는 거죠. 그것도 협의해서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하면 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야당 대표에 대한 이 수사를 멈추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터놓고 얘기하려고 해도 야당 대표는 솔직히 언제 감옥 끌려갈지 모르는데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건 뭡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서 자기랑 경쟁했던 야당 후보를 이런 식으로 수사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죠. 박정희 때도 없었어요. 이런 경우 한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당연히 네. 야당 관계가 제대로 풀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도 이걸 쇼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봐요. 이거 그냥 수사다 그만하겠다 해도 된다. 그러니까 재판이 간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뭐가 문제냐면 지금 재판 6개예요. 이재명 대표가. 또 수사하고 또 수사하고 있어요. 계속해서요. 이건 멈출 수 있지 않냐는 거야. 이건 일단 최소한에. 야당도 정치해야 되고 이재명 대표 대권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언제까지 수사할 거냐는 말입니다. 일단 수사는 다 멈추겠다. 이렇게 정리하겠다. 이렇게 해야 네. 될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거 안 하면은 야당 관계는 못 풀리는 거죠. 야, 그 이재명 대표가 그 대선 후보 토론에 나가서 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아 제가 여기 예. 권순일 대법관 말이에요. 권순일 대법관. 아, 예.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 완전 목에 칼을 겨누고 있는 건데 그 권순일이 사후 뇌물죄 받아가지고 이재명 무죄였다. 아니 근데 지금은 권순일 대법관에 기소를 했어요. 맞아요. 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거래는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 수사하겠대요. 그것도요? 네, 수사하겠대요. 아, 어제 난 기사가 그거예요? 네, 그거예요. 이러면 뭐 하자는 거예요?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보통 사안이냐고요. 그리고 그거를 3년 동안 수사했거든요? 그럼 아직까지 못 잡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 그럼 멈춰야지. 이걸 계속 죽일 때까지 수사하면서 우리 같이 논의해보자?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대북송금 그 공소장도 완전히 그 완전히 조작 다 들어가죠. 조작됐다는 게 드러난 거지. 그러면은 진짜 이제 한동훈이 제대로 여당한다면은 그거 공소취하 요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이게 뭐 하는 거냐 지금까지 필리핀에 오지도 않은 사람한테 네, 공소취하를 요구하고 권순일 수사는 이제 중단하고 이 정도는 풀어주면서 뭘 할 수 있어야 되겠냐. 그래야만 대화가 좀 되겠죠. 아니 뭐 칼을 다 쥐고 목에 대면서 협상하자 그러면 협상이 되겠냐 그게. 그래도 이재명 그 전 대표는 윤석열과 만나자 그런 제안을 했어요. 하기는 일단 뭐 모르 어떤 목적인지 모르겠지만은 뭐 저는 뭐 그 방법은 잘못됐을 거라고 봐요. 윤석열하고 만나가지고 수사 중단하고 이런 건 이제 이 잘못 들리면 거래처럼 들리는 거. 아 그렇게는 안 하겠죠. 네, 그거는 뭐 성립도 안 되는 거고. 네네네. 그래서 그거는 뭐 의미가 없을 거다. 예. 왜냐하면 어차피 이재명 대표도 검사 탄핵 4개가 들어간 거는 칼을 뽑았기 때문에. 아 칼을 뽑은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목을 베야 되는 거지. 아. 여기서 바로 칼집 들어간 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때 왜 그 4명의 검사 탄핵 간다 그랬을 때 민주당 내에서 역풍이 분다 뭐 반대하는 사람 좀 있었잖아요. 있었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걸 쐐길 박았죠. 박았죠. 그건 잘한 거죠, 아주. 아, 그렇죠, 그렇죠. 아니 왜냐면 이렇게 당하는데 이 정도도 안 하고서 어떻게 야당 대표 지위를 누리겠습니까? 아, 그렇지. 그리고 지지층의 이 반발도 있는 거고, 뭐 하는 거냐 당신이 이거 이것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미 검사 탄핵까지는 다 정돈을 하고, 예. 특히 김영철까지는 끝장을 내고 나서의 어떤 혐의가 될 수가 있지. 지금은 어쩌면 이재명 대표가 불리한 상황이야. 이 사법 문제에 대해서는 저쪽에 칼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균형을 맞춘 다음에 뭐 이해해야 될 겁니다. 변 대표님 보실 때는 이재명 대표의 이 검찰 수사와 조사 또 법원에서 계속 재판하는 과정 이 부분이 어떻게 이게 디벨롭 될 것 같습니까?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거는 저는 궁극적으로 이재명 죽이기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전체적으로 지금 조중동이나 이 백업 세력들이 내각제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각제는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권 주자가 반대해서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현직 대통령은 이제 뭐 완전히 뭐 허수아비고 그냥 지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차기 대권 주자만 정리하면 되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내각제를 지금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건 당연히 차기 대권 주자 치고 자세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재명만 제거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궁극적으로 어쩔 수가 없다. 이건 이재명을 죽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도리 없어요. 먼저 죽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어제 김두관 후보가 그 이번에 대표 경선 과정에서 계속해서 얘기들이 자꾸만 올라가요. 뭐 일극 체제다 그러다가 또 어젠가는 출당해서 나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수박들, 조홍천이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 아니 수박들을 같이 하는 거 좋은데, 같이 하는 목적이 뭐냐? 목적이 윤석열 정권 조기 퇴진이다, 이거예요. 이게 동의가 되면은, 내가 알기로는 김두관 지사는 가장 강력한 윤석열 정권 조기 퇴진 주의자였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분이 조홍천이나 뭐나, 일단 윤석열은 제거해야 될 거 아니냐. 국민들 다 죽어나가는데. 그런 하나의 일관된 원칙하에서는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 그럼 저도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조홍천도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박윤도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주로 그 수박이라는 사람들은 윤석열 안 싸우겠다 그러잖아요. 싸우지 말자 그러잖아요. 자꾸. 안 싸웠지, 그리고. 싸우지, 싸우는 걸 방해하고, 뭐, 이러니까 문제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김두관 지사는 지금까지 가장 강하게 윤석열과 들이받은 사람이니까, 김두관 지사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잘했어, 저희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데려오고. 참, 한동훈의 행보, 지금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과 지도부 당직자들의 축하남 보내고 당정 결속을 강조했어요. 뭐 이건 뭐 의례적인 거라고 봐야 되나요? 의례적인 거지만 네. 하도 이제 이 윤석열 한동훈이 싸운다 아마 조중동이 한동훈을 띄우려고 조작 보도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네. 윤석열 쪽에서는 좀 불편하겠죠. 이게 내 꼬마인데 얘가 뭘 나하고 싸워. 그래서 그냥 이제 웃기지 마라. 얘는 내 밑에 있는 애다. 이걸 알려고 이제 쇼를 하는 것 같고.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조중동과 윤석열이 약간 이제 다를 거예요. 조중동은 한동훈에게 윤석열과 싸우는 쇼를 시키려고 그럴 테고, 윤석열은 한동훈이가 자기 밑에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쇼를 하고 싶어 할 거고. 요 부분 대해서의 갈등이지, 실제 윤석열과 한동훈이 정면 충돌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럼 김건희에 대해서는 조중동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건가요? 가급적 제거하고 싶었겠죠. 차기 정권에 도움이 안 되니까. 현 정권의 핵심인데. 근데 어쨌든 뭐 한동훈 부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급적 관리만 하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계속 안 보이게 어떤 작업을 한 다음에 한동훈이가 나가면 되니까 대선 출마하면 한동훈 부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그 정도로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3년 동안 관리할 수 있을까요? 저 김건희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지금 이 발상이 너무 오래 남았다, 3년이. 이게 지금 1년 남았으면 관리가 되는데. 그렇지. 3년이 남아서 너무 길다는 문제가 있어요.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마약 밀매 사건, 밀입국 사건이라든가, 뭐, 이종호라는 인물, 또 김건희 VIP라는 문제, 이건 계속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저거는 거의 최상병 사건이 한 100배는 더 큰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이 큰데. 그죠, 예. 너무 커서 저걸 지금 어떤 식으로 잡아가야 될지 막막할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범죄 조직과 엮여가지고 그걸 했다. 아, 보통 사건이 아니죠, 저거. 용산이 심각하다고. 예, 그런다고 해서 불어코까지 껴가지고 그걸 무마시켰다? 네. 아, 저거는 국제 범죄가 될 수 있죠, 저거. 이게 잘 아시겠지만 세관이라는 건 국경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경을 지키는 건데. 그러니까 관세청 공무원들이 네. 부정을 저질렀다는 얘기는 국제 범죄조직과 엮여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지금 윤석열 세력이 비호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거. 아니, 그거를 그래서 어제 그 뭐 얘기 나온 것 같은데 세관 직원들이 택시 타는 데까지 데려다 줬다는 거. 어쨌든. 나중에 이거 뭐 다 뒤져봐야 되겠죠. 뒤져봐야겠죠. 네. 지금 뭐 이거 들어가죠. 지금도 하여튼 할 때까지 해야 되겠지만. 네. 뭐 또 그냥 결사적으로 또 은폐할 테니까 이거. 예, 참. 자, 그 한동훈이가 말이죠. 이게 외연을 넓히는 겁니까? 뭡니까? 이명박을 만나기 위해서 일정을 조율한다 이러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만나는 건가요? 뭐예요? 도대체 이 사람? 그때 이명박이 안 만나줘가지고. 그랬나요? 이명박이 안 만난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만나서 오늘 진중근이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한동훈에게 네. A 제로를 주면서 다 잘했고 제일 잘한 거는 저 유튜버 보수 꼴통들 날려버린 거다. 뭐 전광훈이나 뭐 이런 사람들 신혜식이나 그러니까 범 보수 세력에 대해서는 이 진중근의 계산은 이명박 박근혜만 챙기면 된다. 나머지는 다 버려라. 이런 입장이니까 한동훈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김경률이나 뭐 마찬가지죠. 네. 이 삼총사. 네. 김경률, 진중관, 함은경. 삼총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변절 좌파잖아요. 네. 어쨌든 보수 꼴통들을 싫어하니까 다 날리고 날렸어 실제 한동훈이가 날렸고 그 대신에 이명박 박근혜만 주기적으로 챙기면 된다. 이런 판단하는 거죠. 그치. 알겠습니다. 아유. 자, 이제, 저기, 저, 뭐야, 저기,
14일 날 청문회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히 정리하시죠. 저는 그 PT 자료 이미 넘겼기 때문에 네. 법사에서 결의해가지고 제 이름만 올려주면은 어차피 지금 25명 증인 중에 상당수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더군다나 도이치모터스 이쪽 뭐 허바라 컨텐츠 이쪽은 다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네. 제가 편안하게 뭐 이거는 뭐 조작관계이기 때문에 네. 김용철이가 있든 없든 뭐 변화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조작을 했다. 5분에서 10분 사이에 제가 국민들에게 뭐 충분히 설득이 가능할 거라 봅니다. 네, 청문회 끝난 그 다음 날은 휴일이니까 금요일 날 네. 저희 방송에 출연하셔서 네. 청문회를 쭉 지켜보시는 결과에 대해서 평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동훈에게 날라간 지금 보수 유튜버들이 네. 이 김영철 청문회를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걸로 한동훈 치겠다 그래서 지금 신혜식 대표나 이봉규 TV에서 이걸 연일 지금 띄워주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어찌 보면은 보수에서 그냥 한동훈 윤석열을 때려잡는 그 판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거는 네. 본인들이 힘쓸 거 없어요. 알아서 보수가 싸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바쁘신데 출연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변희 대표님 보내드리고요. 여러분들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지혈, 지방간, 동맥경화, 당뇨. 요즘 건강 걱정 많으시죠? 구기자 속 베타인 항산화 효능이 해결해줍니다. 치매 예방에도 좋고 심장 기능이 좋아집니다. 면역력이 높아져서 감기나 암 예방에도 좋습니다. 요즘 피부 미용에도 관심 많으시죠? 2에서 3개월만 드셔도 얼굴이 환해지고 시력 회복에도 좋습니다. 회원님들 드시고 건강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1+1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아래 번호로 문의해보세요. 예, 여러분 변희재 대표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글들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나도 부산 살지만 네. 소상이 변 대표께서 하여튼 14일에 청문회 한다니까. 청문회 얘기를 네. 네, 일신 울신님. 네, 지금 박지원 원장 나오십니다. 예. 아마 3, 4분 뒤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네, 뭉치뭉하다님. 네, 미티스. 네. 죄 있는 자가 죄인인 걸 아는데 모르는 척 하는 게 죄다. 네. 자, 하여튼 그 지금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는 제가 봐도 핵심적인 거예요. 이 검찰들을 국회에 불러서, 근데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국회에 불러서 그들의 행태들 너무 지저분한 게 많지 않습니까? 특히 장시호 관계부터 해서 뭐 이재용의 프로포플, 모의 이중 교사했던 거,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국회에서 밝혀낸다 그러면은. 자기 아, 이 검찰들이 어떤 사람들이구나. 이 검찰 정권의 핵심이 무엇이구나. 이 사실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상 그러면서 국민들이 가졌던 환상. 아, 뭐 서울법대 나오고 말이야. 고시에서 패스해서 똑똑한 놈들이 우리 사회에 요직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잘 되겠지. 이게 여태까지 지배자들이 우리한테 집어넣었던 환상이거든요. 이게 아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네트워킹을 하고 이득을 취하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국민들을 사기치고 그러면서 자기의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시작을 해서 밑에 아들 손주까지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지네들끼리만이 유대 쓰는 기득권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그 앞에서 법이라는 걸 통해서 칼춤을 추고 있는 집단이 바로 검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저희가 제가 얘기하는 거랑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나는 거랑 완전히 확연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김영철 검사들 탄핵 청문회를 방해하는 것이고 탄핵 청문회를 하게 되면은 역풍이 분다는 것이고 그것을 이재명을 위한 것이다 이런 프레임을 짜버리는 것이죠. 하여튼 아마 아직도 며칠 남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내일 이제 강진구 기자까지 저희들이 불러서 그 김영철 관계, 장시호 관계에 대해서 좀 기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는지 저희들이 토크 인터뷰를 할 생각인데요.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청문회가 되지 않느냐. 김영철 그 청문회에서 많은 증인들이 사실상 안 나옵니다. 뭐 이종호라든가 뭐 권오수라든가 다 안 나오게 되지만 그리고 또 필요한 증인들이 나오거든요. 이문정 검사도 나오고 한동훈 전 감찰부장도 나옵니다. 한동수.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테디님 반갑습니다. 테디 열쇠 남만님. 네. 안 나와도 좋은 청문회로 승화시켜야 한다. 맞는 말씀입니다. 부산의 알바생들 쫙 거기서 네.
미나님, 하루에 100번 만나도 반가워. 다른 얘기하고. 사라포브님, 네. 내가 부산 사람이라는 게 참 부끄럽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깡통시장 조그만 데 가서 관종쇼 한 거니까 너무, 네, 힘들어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서울대 표교다. 예, 박지원님, 제발 변 대표 청문회 불러주세요. 아, 김승원 간사가,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아마 내부에서 상당히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하늘정님. 아, 네, 또 황은희님, 비가 도시른데, 손오공님, 홍튜어팀님, 박지원 원장이 나와서 아무래도 오늘 잠시 뒤에 스튜디오에 들어오실 것 같은데요. 박지원 원장이 저 얘기를 할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 사저 매각 문제. 이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저도 어제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 셋째 아들 김원걸 씨가 아마 이걸 100억에 매각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동교동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권노갑 고문이라든가 또 영원한 비서실장 박지원, 이런 분들이 동교동 사조원은 진짜 민주화운동의 상징적인 것이죠. 그 전두환 시절에 그곳에 갇혀서 사실상 김대중 대통령이 그 사실 감금당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우리 국민들이 한 거를 통해서 풀어낸 것이고, 또 동교동에서는 사실상 거기서 있었던 김대중의 비서들이 그 동교동 사저에서 서로 얘기하고 그리고 작전도 짜고, 그럼 사실상 민주화운동의 상징적인 곳이에요. 근데 그것을 일반 개인에게 매각을 해서 그것을 거기다 뭐 카페까지는 안 만들겠다 그러는 모양인데, 카페 업자한테 그걸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실은, 그래서 어제 광주에 있는 전남도의회나 광주에 있는 시민들이 상당히 분노한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이 이제 늦게 알려진 것이죠. 뭐 7월에 매각했다 그러는 것 같은데 이미 매매 절차는 다 끝난 모양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이것을 국가 기록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아니, 박정희 기념관도 만들어주고 말이죠. 이런데 우리의 김대중 대통령이 살던 사저 민주화운동의 어떤 상징적인 것을 일반 개인이 한다. 난 그분도 어느 분이 그것을 매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도 그것은 정부가 운영할 수 있도록 정당하게 매매를 하든지 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걸 가졌다 그래서 뭐라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것은 그래서 정치권도 움직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재명 대표도 움직이고 해서 이런 사실들을 진행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제가 얘기하는 도중에 우리 박지원 의원께서 도착하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우리 박지원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지혈, 지방간, 동맥경화, 당뇨, 요즘 건강 걱정 많으시죠? 구기자 속 베타인 항산화 효능이 해결해줍니다. 치매 예방에도 좋고 심장 기능이 좋아집니다. 면역력이 높아져서 감기나 암 예방에도 좋습니다. 요즘 피부 미용에도 관심 많으시죠? 2에서 3개월만 드셔도 얼굴이 환해지고 시력 회복에도 좋습니다. 회원님들 드시고 건강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1 플러스 1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아래 번호로 문의해보세요. 고지혈, 지방간, 동맥경화, 당뇨, 요즘 건강 걱정 많으시죠? 구기자 속 베타인 항산화 효능이 해결해줍니다. 치매 예방에도 좋고 심장 기능이 좋아집니다. 면역력이 높아져서 감기나 암 예방에도 좋습니다. 요즘 피부 미용에도 관심 많으시죠? 2에서 3개월만 드셔도 얼굴이 환해지고 시력 회복에도 좋습니다. 회원님들 드시고 건강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1 플러스 1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아래 번호로 문의해보세요. 예, 제 옆에 박지원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아, 진짜 오랜만이에요. 예, 지금 유영화 뉴스 코멘터리? 그럼요. 그 전에 하던 거 그대로 동시 송출했었으니까. 정치 세상이라고 한 걸로 알고. 정치 세상? 그건 뭐야? 아이. 세상이야. 또 어디로 보니까. 그 구독자 많아요? 아, 이거 팡팡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예. 어제 박선우 의원이 나왔었거든요. 아, 우리 박선우 의원이 예, 최고입니다. 예. 대단하더라고. 대단하죠. 국정원 후배 아니에요, 그죠? 아, 저랑 예. 같이 일했는데 그때는 내가 꽉 쥐고 있어서 몰랐는데 이번에 국회의원 돼가지고 아주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용기가 있더라고요. 아, 대단한. 네. 예. 많이 내공이 쌓여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대북 관계도 잘 알고. 여러분 국회에 진출하려다가 실패하고. 아, 그랬어요? 쌓이면서 외교
어저께 베테랑이죠. 어저께 중요한 사실들 몇 가지 얘기하셔갖고 네. 우리가 클립으로 만들었는데 네. 주예수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아니 그리고 이 박선원 얌전하잖아요. 얌전한 것처럼 보이지. 보이지. 그런데 지난번에 필리버스터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어제. 7시간 이상을 하면서 제대로 잘했어요. 계엄령 얘기를 했어요 어제. 근데 상당히 합리적이더라고. 아, 저기 전문가예요. 그래서 오늘 국방위 하는데 저희 보좌관하고 통화를 했다 해서 제가 지금 전화를 했더니 안 받으시네. 10시부터 시작. 그렇죠. 예. 오늘도 뭐 하나 얘기하기. 그 수미테리 사건도 어제 박선우 의원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첩보전에서 졌다. 미국하고 한국의 첩보전에서 패배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 박선우 의원. 당연하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보기관의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보 써봤어요. 그 뭐 블랙 요원 노출은 진짜 뭐예요? 그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진짜. 사령관하고 참모장하고 싸워서 전부 노출되고 블랙 요원 명단은 사실상 중국에서 북한으로 간 거 아니에요? 야. 그럼 이걸 구축하려면은요 안보 자산이 엄청나게 무너진 거예요. 그 10년 이상 걸리면 10년 이상 걸려요. 또 그 블랙요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네. 완전하게 귀국시킨 것은 정보사령관이 잘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요? 쉽게 말해서 간첩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거고 수미테리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 국정원과 이제 지금 국정원장은 국회 나와서 FBI하고 관계가 안 좋다. 문재인 정부 때는 얼마나 좋았는지 알아? 이게 지금 큰 문제예요. 큰 문제. 그런데 사실상 한미 관계가 지금 좋은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글쎄요. 저는 굉장히 공고한 걸로 알았는데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때 미국 단장으로 가셨잖아요. 네, 맞아요. 고위 인사를 만나가지고 문재인 정부는 친중 친북 반미 정권이다 하는 얘기를 기대했지만은 고위 관계자가 어느 때보다도 한미 관계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전 고위 CIA 간부 분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네. 근데 그 간부한테 제가 들은 거예요. 깜짝 놀랐다. 문재인 정부가 친중 친북 정부가 아니라 완전히 친미 한미동맹이 굳건하다 간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해줬대요. 무슨 소리냐. 지금 가장 좋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 나왔잖아요. 네. 미국 갔다 오셔서. 그런데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보기관, 국정원, 정보사에 펑크가 뚫렸다. 이건 문제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보사령관과 참모장이 싸워서 모든 게 노출되고. 그 경질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이 윤석열 정부 초대 국정원장이 김준현 그 간부한테 놀아가지고 인사파동이 몇 번 났어요. 맞아요. 이것도 가만 놔두다가 지금 현재 조태영 국정원장은 안보실장도 했고 외교부 차관도 했고 주미대사로서 합리적인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현재 처리를 잘 해나가니까 저는 국정원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그 직원들의 질이 참 좋아요. 퀄리티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국정원 직원들은 근본적으로 애국심과 헌신을 내세워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러한 무능한 국정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가지고 그 간부한테 놀아나가지고 인사파동을 몇 번 적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처리를 하지 않더니 이제 밖에서 새 조태용 원장이 잘 수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하면서
사이버단, 이 사이버 정보국으로 승격시켰고, 영상 정보단, 국으로 승격시켰고, 산업 스파이를 위해서 지금 현재 이름은 바뀌었습니다만은 경제보호국. 네. 그리고 세종시가 이제 우리 행정의 중심 수도인데 거기에 지역본부를 만들었다니까요. 이렇게 해나갔는데 뭐 하고 있냐 이거죠. 그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가셔서 공놀이하는데 지금 공부 못하는 학생도 여름방학은 즐겨요. 가시라 이거야. 그렇지만 거기 가셔서 노란봉투법, 방송사법 이런 거 거부권 행사하지 마시고 정보사를 잘 봐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수미테리 사건을 보면서 의원님, 저는 70년대 박동통 사건이 생각나던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박정희 정권이 무너졌거든요. 저는 세계 이종찬 전 원장도 말씀하셨더라고요. 세계 정보기관은 지금 이 순간도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단 우리 국정원 직원들이 그렇게 서투르게 한 것은 100번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한미 정보 당국 간의 지나친 정보 수집 때문에 비일비재하게 사건이 생긴다고요. 이때마다 미국에서 우리한테 연락을 해주고 우리도 그러한 일이 있으면 연락해서 잘 수습을 해나갔다고. 그렇죠. 이게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 네. 문재인 때 했다? 그래서 제가 들고 나왔죠. 자, 박근혜 때 수미테리가 시작해서 8건, 문재인 정부 5년간 12건, 윤석열 정부 1년간 20건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하지 못한 것은 책임이 있다. 네. 그렇지만은 어떻게 이게 터지게 하느냐. 그렇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이 네. 이 정보당국이 국정원이나 정보사에 문제가 있다. 지금 한미관계가 만약 좋았으면은 미국에서 사전에 정보동맹이 굳건하거든요. 이게 통보했어서 이렇게 키우지 않는데 아 그걸 갖다가 무능한 국정원도 문제지만 하늘 보고 침 뱉는 도끼로 재발등 찍는 대통령실이 더 문제다. 지금 정보사 이거 삼남안상을 얘기하시는 대통령께서 이건 딱 무관휴가 가시고 이건 말도 안 되죠. 그 원장님 그 DJ 영원한 비서실장이라고. 네, 그걸 또 질문할까 봐서 오마이 TV 지금 끝나고 왔는데 다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안 하실래요? 그건 뭐 사저 아니에요? DJ 사저? 네. 네. 제가 취재는 좀 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데 오늘 아침에 당사자인 김홍걸 전 의원이 CBS 뉴스 김현정 쇼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난데 지금 인터뷰 중에 누가 전화 왔어요. 그거 한번 들어보라고. 나 들을 필요가 없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잘못했는데 지금은 그 원인을 따지기 전에 그 매입하신 분을 설득해서 다시 우리가 가져오는 매입하는 그것을 김대중 재단의 백이선 전 의원 잘 아시잖아요. 알죠, 예. 사무총장이 하고 계시니까 좀 잘 지켜보자. 그리고 우리가 나서자. 그래서 저는 조용히 지켜보는 거고 김민석 의원이 우리 잘 아시는 권노갑 문희상 예. 백이선 예. 김대중 재단 김성재 김대중 평화센터 여기하고 민주당에서 추미애, 정동영, 김민석, 박지원 등과 거기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병헌, 새누리당 대표나 이낙연 전 대표들이 민주당 뭐하냐? 옳은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게 보도가 되니까 아마 김민석 의원이 이재명 대표한테 얘기를 한 것 같죠. 얘기를 했죠. 얘기를 하니까 고맙게도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재명 대표가 나도 나서고 오. 민주당이 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서 박지원이 전 재산을 낸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참 난처해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이제 그 사저가 매각된 것을 다 우리는 공유하고 있었으니까 네. 재산 신고를 하는데 우리 여자 비서가 저랑 오랫동안 일한 김현지 비서라고 있어요. 김현지? 김현지. 그 이재명 비서 아니에요? 아, 하여튼 간에 예, 예. 거기도 실세고 아. 우리 김현지 비서도 박지원 실세입니다. 아 그래요? 이쪽 실세가 더 파워는 있네. 네. 현지라는 게 그렇게 센 거예요. 저한테 재산 신고를 이렇게 하겠다. 아직 공개 안 됐는데 보니까는 제가 살고 있는 한 30, 40년 살고 있는 여의도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제 아내 때부터 모았던 정기예금이 6억 1천만 원이 있더라고요. 예. 내가 재산신고를 했는데 비서실장이 6억 1천만 원을 정기예금 가지고 있으면서 모금하자? 민주당한테 손벌리자? 이건 무슨 낯짝으로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기예금 전액을 6억 전액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 아 그런데 김민석 의원이 전 재산 해놓으니까 지금도 막 난리에. 심지어 걱정하시는 분들은 뭐 먹고 살려고 하느냐. 글쎄 말이야. 그래서 저는 뉴스 코멘터에서 자주 불러드릴게요. 예? 아니 뉴스 코멘터리 이제 그만해요. 왜냐하면 방송 너무 많아서 국회 일정이 안 돼. 에이. 그런데 어떻게 됐든, 의리할 수 있지,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어떻게 됐든 저는 아파트 평수 줄이면 먹고 살아요. 우리 여의도 한양아파트가 재개발돼가지고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팔아서 아파트 평수 줄여도 저 죽을 때까지 먹어도 못 먹어요. 예. 우리 두 딸들은 잘 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 하는데 그거 자꾸 질문하면은 누가 지금 이 순간 답변은 다 하셨구만요. 뭐 제가 뭐 하실 말씀 다 하시네. 뭐. 아,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근데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거는 이제 일반화된 공론화된 얘기인데 대통령 동고종 사저를 이걸 국가 보정 기록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가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당연히. 그 얘기나 좀 해주세요. 그러한 것을 김홍업 의원이나 김대중 평화센터, 네. 김대중 재단에서도 많이 노크를 했어요. 윤석열 정부 그리고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이 생존해 계실 때 네. 전직 대통령들을 전부 사저를 매입해서 네. 서울시가 매입해서 서울시 문화재로 이렇게 보존하겠다 했는데 이분이 이제 자꾸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국민의힘 전 의원인 조수진 네. 동아일보 기자 출신 아니에요. 이분이 이 동교동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분이에요. 있었죠, 예. 그분이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세훈 시장도 해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게 이제 빚, 차압, 세금 이런 게 하니까는 오세훈 시장도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것을 완전히 클리어 깨끗하게 해오면은 고려를 하겠다. 이게 안 된 거죠. 아 그래요. 네. 와, 그래서 저는 리스트가 있구나. 저도 다음 주일에 정부 대통령실에 네. 모 씨하고 좀 만나자. 예. 해서 약속을 해놨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지만은 네. 지금 이 순간은. 김홍걸 원도 나서지 말고 자제분들도 김대중 평화센터도 김대중 재단도 우리 측근들도 다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 새 주인을 설득해서 백이선 의원이 매각을 해오면은 그때 성의 표시를 하자. 우리가
적은 공장도 중소기업도 구조조정을 할 때는 자구책을 내놓는데 우리가 하지 않고 무슨 낯짝으로 민주당한테 국민한테 하냐 이것이 제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저라도 그만 크고 작으면 작은 정기예금을 네. 아직 국민들한테 재산신고했는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민주당이 도와주십시오. 국민들한테 도와주십시오.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건 내가 왜 존재합니까? 알겠습니다. 예. 김대중 이호 여사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해남한도 진도에서 지난 총선에서 제가 93% 압도적 지지를 받은 것도 저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김대중 이호 여사님의 후광을 입고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된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김홍걸 의원한테도 저는 감사해요. 왜냐? 김홍걸 의원이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김대중, 이호 수십조 가지고 있다. 수조 가지고 있다. 수천억 가지고 있다. 제가 국회에서 얼마나 싸웠어요? 없다. 아무도 안 믿었는데 문제가 되니까 김대중 이후 대통령 내부는 노벨 평화상 3금 8억, 동교동 집 40억. 이게 하나밖에 없구나. 알려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걸 좋게 생각하자. 네. 저는 김홍걸 의원한테도 이분이 목포에서 출마하겠다고 돌아다니니까 네. 내가 어떻게 대통령 자제분하고 비서실장하고 경선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제 고향 해남안도 진도로 가서 문안이 잘 돼 있으니까 네. 그것도 감사하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국민들한테 죄인이고 죄송하고 지금 전라남도나 광주에서 난립니다. 글쎄 그렇더라고요. 뭐 시의회, 광주시의회, 전남도의회, 목포시의회 난리인데 저 일체 말하지 않아요. 그렇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를 매입하고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아니 그것도 그건 어렵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도 이제 봐야죠. 아, 좀 더 봐야 돼요. 네, 그것도 이제 클리어하면은 해준다고 했으니까 한번 봐야죠. 아. 그러나 저는 정부에나 서울시에나 민주당이나 국민에게 우리의 자구책을 자제분부터 센터 재단 그리고 우리 모셨던 측근들이 최선을 다하고 도와주십시오 해야지 먼저 한 다음에 낯짝이 있어야지 그건 아니다 그런 비판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당연히 있죠 네네 뭐 했냐 그동안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여러 사람이 얘기하면 꼬여요 그러나 김홍걸 의원이 오늘 아침 CBS에서 그 사신 분을 비난하지 마라 그분도 선의가 있다 했기 때문에 백희선 의원이 잘 접촉해서 예.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잘 풀려서. 네.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그러면은 사실 김대중 대통령 진보와 보수 안쪽에서 경상도에서도 존경하는 대통령이고 그렇죠. 예. 우리도 이런 대통령이 있었다라는 게 사실상 역사죠. 저 학교에서 강의할 때 야, 이런 분이 있었다. 우리 대통령도. 선샤인 클럽부터 해서 많이 오셨잖아요. 예. 하여튼 그러니까 이건 민주주의, 민주화의 상징이고 이건 개인집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터넷 고속도로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네. 그 자식들 간의 분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부끄러우니까 맞습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자, 의원님 검찰총장 후보로 심우정, 인관혁, 신자용, 이진동 네 사람이 됐는데 이게 압축됐어요, 일단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추천위원회에서 네 분으로 됐어요. 네, 부터 언론에 난 그 함합평들을 보면은 다 윤석열 뭐 사단 특수부 출신 뭐 하여튼 경력이 화려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요 이 중에 뭐 한 사람이 되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예. 글쎄요 이제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에서 네 분을 추천했기 때문에 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한 분을 대통령께 하면은 네. 임명한다 청문회 한다 이러는데 예. 그 뭐 다 이미 대정돼 있나요? 다 얘기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원인 법사위시니까. 그렇죠. 이거 이제 청문회 해야죠. 청문회 이상 청문회 해야죠. 청문 그렇죠. 총장.
이미 다 얘기된 건데 지금 우리만 지금 맴돌고 있다. 그 네 분들도 잘 알 거예요. 누가 된다. 아 그래요? 누구예요? 저는 몰라요. 근데 그 법사위 얘기 나왔으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국회에서 가장 바쁜 법사위에서 위원을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 아마 이번 22대 국회가 열리면서 저 물 한 잔 주라고 그러지. 예, 물 한 잔만 주십시오. 예. 아니 유영아 캐멘터리 물 한 잔도 안 주고 이거. 아 여기 셀프라서 들어오실 때 갖고 들어오게 됐어. 모든 게 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여기가 구독자가 많아야 구독자 많습니다 여기 유영아. 예. 20만밖에 안 돼요. 아 20만이면 그러니까 엄청난 겁니다. 예. 50만 되도록 아, 도와주셔야 물 한 잔이라도 얻어 먹습니다. 아니 뭐 얘기 하나 잘렸지? 아 지금 아 법사위 난 그게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22대 국회에서 법사위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예. 거긴 다 투사들이더라고 내가 보면 아주. 잘해요. 잘해요. 근데 굉장히 바쁘더라고 하여튼. 제가요. 저는 진짜 정치를 좋아하고 예.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4월 10일 당선된 후 18번째 주말이 되는 거예요. 네. 박지원의 금기원래 시즌2 18번째 오늘 저녁에 내려갑니다. 내일은 행사가 없어서. 아, 서울에만 계셨어요 계속? 아니 서울에서 오늘 저녁에 해남으로 가는데. 해남 못 내려가셨어요? 해남 완도 진도를 갈 때는 이렇게 행복해요. 어제부터 엔돌핀이 도는 거야. 그런데 금기원래이기 때문에 이제 일요일 날 늦게 올라오셔야 돼요? 올라와 있잖아요. 머리가 지끈지끈이야. 내가 왜 정치권으로 돌아왔나. 아, 원래 정치 즐기시는 분인데. 예. 이게 지겨워요. 싸우기 싫어. 아. 그렇지만은 제가 민주당의 골드보이가 된 거예요. 이게 법사위에서요. 예. 뭐 특검법. 탄핵법, 뭐 여러 가지 법안을 우리 민주당 조국혁신당이 상정하면은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요. 네. 넘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3분의 1이 되니까 넘기면은 최연장자가 안건조정위원회 사회를 보는 거야. 원유 들어가셔야 돼. 내가 그러니까. 우리 김승원 민주당 간사나 정청래 위원장이 나한테 딸싹 못합니다. 내가 안 가면은 우리 민주당에 계시다가 저쪽으로 국민의힘으로 전향한 조배수 의원이 사회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장 9개월까지 법안이 연기될 수가 있어요. 의원님 건강하셔야겠네. 아, 그러니까 저는 어제 저녁에도 예. 이 더위에도 2시간씩 걷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민주당을 지키고 법사위를 지킨다. 법사위를 지킨다. 그래서 저는 지금 22대 국회죠? 네. 23대 국회에도 나는 공천을 확정적으로 받았다. 아. 이렇게 조크를 하는데 네.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가 인사를 예. 잘했더라고요. 뭐야. 저는 처음부터 우리 지역에서는 농해수위로 가라. 그 지역이 그 농촌 지역이니까 그게 공부를 하는데 네. 민주당의 네. 이원택 전라북도 아 예예 예. 예. 이 부안 이쪽인데 완전히 전문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발언을 들으면은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제 저녁을 전라북도 의원들하고 해서 꼭 그분이 와가지고 나 한 번도 못 뵀어. 그러면은 좀 공부를 해야겠다 했더니 급한 사정으로 못 나왔어요. 오늘 전화해가지고 좀 공부 좀 할 테니까 식사 한번 하자. 그래서 보좌진들이 맡기기로 했는데 지금 쌀 윤석열 대통령이 80kg당 20만 원에 정부가 수매한다. 보장하겠다. 이걸 공개적으로 몇 번 말씀하시니까 농협에서 이제 벼로 환산하면은
40km 한가마당 6만 천 원에 수매를 했어요. 네. 15만 톤이 있는데 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만나보고 송미령 이 농식품 장관을 만나보니까 10만 톤, 15만 톤 가지고 있는 걸 5만 톤은 ODA 자금으로 후진국 도와준 거예요. 10만 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시장 경기랑 하더라고요. 네. 아, 이거 잘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 시장 경기를 해야 나라가 잘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싸우기 지겹습니다. 그래서 지금 풀어나가는 정치를 민주당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시작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수겸 대법관을 예. 민주당에서 인준하지 하지 말자. 제가 맨 먼저 나서서 아, 박찬대 대표, 아, 그러셨어요? 조국 대표, 아. 뭐 우리 김승원 법사위 간사 아. 다 얘기했어요. 그 민주당에서 반대하면 임명이 안 되죠. 그런데 뭐 보수 신문 광고에 네. 이수겸 대법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라. 읽어보니까. 우리가 찬성해야 될, 인준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 그래서요, 제가 지금도 네. 이 광고를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그 거꾸로 주셨어요. 아, 예. 광고를. 우리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대표, 박범계 위원장, 김승원 다 보여주면서 아. 인준하자. 아. 했더니 인준이 됐어요. 조금만 더 얘기해 주시죠. 광고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아, 이건 아무튼 쉽게 말해서 좌파니까. 아, 이수근 대법관. 네. 그런데 이수근 대법관이 훌륭해요. 아. 포항공대를 들어가서 졸업해 가지고 포항제철의 생산직으로 센 노동을 하면서 소송이 붙었어요, 회사로. 노동자 입장에서 네. 혼자 승소를 했어요. 이때 이수겸 대법관이 법을 해야겠다. 그래서 고대 학사 편입을 해가지고 그래요? 고시를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젠더 문제는 물론 특히 지금 가장 필요한 법원의 AI. 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탁월한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런 필요성도 있고 네. 여성이고 아주 좋은 판사예요. 네. 그런데 이제 남편이 부자라. 그래가지고 딸한테 뭐 주식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분이 또 결단을 했더라고요. 남편하고. 그 문제된 재산을 전부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이 지금 청문회에 문제가 되는 재산이 있으면은 사회 환원하는 풍토들을 이수겸 대법관 후보가 만들었다. 네. 그렇게라도 해라. 그래서 제가 이 정몽구 작고하신 정몽구 회장이 구속 재판을 받을 때 저는 지금도 그 소신이에요. 미국처럼 대기업 재벌 회장들을 감옥에 넣으면은 경제가 문제가 되니까. 돈으로 징벌적 처벌을 하자. 그래서 정몽구 회장한테 사회에 인류죠. 재산을 환원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때 정몽구 회장이 9천억을 내가지고 지금 현재의 정몽구 재단이 된 거예요. 네.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법부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저 의원님은 저기 뭐야 요즘에 다 통신조회 기록 당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만 하자면 예, 예. 이 정치를 사실상 민주당이 이재명이 아, 하고 있다. 박찬대가 풀고 해결하는 정치로 들어갔다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꼬이고 싸우게 정치하지 말고 풀고 해결하는 정치를 해라.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를 좀
잡으다가 호텔방에다 넣어버리자. 문 잠가버리고 거기서 해결해라. 콩클레 버시. 이재명 대표 왜 죄 없는데 뭐. 아니 8월 18일 날 아니 박찬대 대표가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이재명 대표가 대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좀 해결할 것 아니냐 하는데 그 전에 이제 해결에 풀어가는 물꼬를 사실상 이재명 박찬대 우리 민주당에서 제시했다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요구한 영수회담을 해라 하는데 대통령실에서도 한동훈 대표하고 셋이 하자. 저는 이재명 대표가 8월 18일 대표로 확정되면은 이 셋 3자 영수회담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 때 이용구 여당 대표 김대중 민주당 총재가 3자 영수회담을 해서 성공을 했거든요. 네. 아무튼 대통령이 바뀌도록 해야 된다. 그 물꼬를 민주당이 이재명이 풀어내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질문하십시오. 까먹었어요. 질문하다가. 그럼 만나서 이재명 대표는 무슨 얘기를 해요? 한동안하고 같이 있어만난다 그러면? 저는 먼저 두 분의 영수회담이 필요하지만은 칼자루 진 윤석열 대통령이 셋이 하자면 받아야 돼요. 아니 그 받는다 왜 받는? 아, 이재명 그래서 받을 거야. 지금 아마. 이 국회가요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추경호 여당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대표가 우리가 싸울 게 아니라 민생 법안부터 하자. 이게 지금 합의돼가잖아요. 또 새로 정책위의장 된 김상훈 하고 여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우리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만나서 법안을 하자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을 하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반대하고 있지만은 민주당 우리 중진 의원들을 제가 만나보면 다 찬성해요. 이거 풀어가자. 아니 김건희 특검은 제3자 아니, 글쎄, 특검 받을 수 있지만 최상병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죠.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이 국민 생각을 해서 중립적인 사람 치우치지 않는 사람 해라 이거죠. 요거는 제가 좀 원장님한테 질문을 그렇게 해서 드려야 될 것 같아. 최상병에 그래서 최상병 특검을 하고 김건희 특검은 그 다음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하고 합의해서 저는 했으면 좋겠다. 아니, 근데 풀어가자 이거. 김건희 특검은 사실이 다 드러나 있잖아요. 지금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부터 해서 사실상 이전에 이성윤 저 지검장 시절에 조사했던 거고 자료를 받으면 되는데 최상병 특검은 지금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뭡니까 내일 3표 체크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종호 거기 뭐 연루된 인물들 이 부분들이 지금 박정훈 대령과 그 외압 여기 대통령실에 뭐 다 개입을 하고 말이죠. 전화 돌려대고 거기 또 엄청나게 얽혀져 있는데 자, 그것을, 보세요. 잠깐만요. 그 얽혀져 있는데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최상병 특검에 특검보가 돼서 한다. 그게 제대로 밝혀지겠습니까? 면제문만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예. 7월 19일 날이 최상병 상병 순직 1주년입니다. 1주년이었죠. 예. 지난 7월 31일이 최상병 순직에 밝혀지지 않게 한 윤석열 대통령의 버럭 1주년입니다. 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한다고 하지만은 통신 기록이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가는 사이인데 그러면 02-800-7070은 누구하고 통화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폰과 김건희 여사의 개인폰 그리고 국방비서관, 인사비서관 등에 이것을 공수처에서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사위에서 하면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 공수처장 진짜 쫓아가서 한방 주워 박을 정도로 천천히 얘기하는데 판사 출신이라. 그런데 이 기록이 없어지면은 증거재판 아니에요.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도 잘 만들어졌지만은 예. 그때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검사 25명 가지고 무슨 사건을 하냐. 뭐 처장, 차장, 뭐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안 돼요. 그러나 저는 대법원장의 국민, 민심이 과학 아니에요. 그걸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중립적인 검사를 아니 특검을 추천하지 않으면은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이 192석이에요. 사법부를 그대로 두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법원장의 양식을 믿고 이렇게라도 해결해야지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버텨버리고 공수처에 가 있으면은 기록 다 없어지면요. 나중에 밝혀져도 증거 없다고 무죄가 돼요. 이런 것을 봐야지.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지향하지만은 차선을 할 수도 있고 차악을 할 수도 있다. 아니 뭐 국회에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도권이니까. 이번에 방글라데시라든가 베네수엘라 사태 보셨잖아요. 그죠? 아니 보십시오. 아니, 태국. 그렇죠. 헌법재판소에서 왕 비난하면은 정당을 해산해버리고 제1당을 그 대표 총재를 10년간 정치해금해버리더라고. 이런 나라가 있어요.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멘탈을 가지고 있는데 죽어도 안 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데 나라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김건희 특검은 자료가 있지만은 이 통신 자료가 없어지면은 그건 1년 넘으면 다 없어지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삭제가 되고 있다고. 아니, 통신 자료 없더라도 제대로 수사하고 다각도로 수사하면은 그들의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 밝힐 수 있겠죠. 그 정도 검사. 아무튼 저는 그렇다. 안 돼. 아, 네. 네. 근데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지금 베네수엘라라든가 제가 방글라데시 말씀드린 거는 뭐 넘어지잖아요. 예? 넘어져.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이 워낙 나라를 망치고 있잖아요 지금. 한두 가지를 망친 게 아니에요. 베네수엘라, 방글라데시도 보면서 방글라데시는 노벨 평화상 받은 분이 이제 총리로 집권한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자꾸 튀었어요. 방글라데시. 인도로 그렇죠. 튀었대요. 어? 튀었죠. 예. 총리는 튀어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도, 어떻게 됐든 하나 그러나 태국에 국왕 모독죄가 있어가지고 그걸 법을 개정하자고 하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제1당 거기를 해산해버리고 당대표를 10년간 정치해금한다는 아니요, 의원님, 이런 나라도 있어요.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급할 게 없다. 난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해외 사례라든가 우리 역사, 뭐 DJ부터 보셨지만 봤을 때 급한 건 쟤네들이다. 어차피 망하게 돼 있다. 쟤네들은 망하게 돼 있으니까. 망하게 되더라. 망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그 부담은 국민의 불행으로 완전히 아니 그러니까 거예요. 빨리 망하냐, 좀 이따 망하냐 이 차이만 있을 그것은 뿐이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우리가 그 특검법을 양보할 이유가 없다 이거지. 나가면 나라가 망한다. 나라가 망한다. 아유, 오죽했으면 예. 제가 얘기해요. 예.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분은 버리자. 그리고 마치 양곡 시장 격리처럼 네.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 시장 격리를 하자. 네. 그리고 이재명과 한동훈이 미래 세력이니까 풀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부담을 완전히 국민이 갖는 거예요. 보세요. 어떻게 사도광산을 이진숙을 김문수를 독립기념관장을 저런 보수 꼴통 극우 인사로 임명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가 인사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잖아. 전 그렇게 그러니까 예.
아버님 아버님 부르는 이종찬 광복 회장님도 한마디 하셨어요. 저도 광복 회원이에요. 네. 저희 선친 독립지사이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예. 어머님하고 누워 계시는데 이종찬 국정원장 대통령실에 일정 밀정이 숨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저는요, 아, 그 밀정이 어쩐지 꼭 윤석열 대통령으로 들려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이게 나랍니까? 이렇게 망하도록 국민은 오늘도 죽어갑니다. 지금 보세요. 주가, 날씨, 대통령, 삼박자로 미쳐서 돌아가잖아요. 이것을 그래도 우리 정치권에서 풀고 해결하는 정치를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해야지 국민을 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나라를 망하게 둘 수는 없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차선이라도 가자. 뭐 가시겠다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말리겠습니까? 기대해 봐야지 뭐. 안 되면 아마 국민들이 돈 들고 일어날 거라고 보입니다. 일단은 지 뭐야 아쉬운 사람은 그쪽들이다. 그건 증명이 됐거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아니 근데 이제 국민들이 죽어나간다. 아, 그렇죠. 그게 걱정된다는 거죠. 저도 이런 얘기를 하면 네, 박지원은 너무 타협적이다.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건데. 아니 그건. 아니 국민을 민생경기를 이렇게 두면 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다 죽는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이재명 그러니까 대표가 나설 수밖에 없다. 어제 그제 그러니까 농민회에서 해남 네. 농민들도 400명이 와서 네. 집회를 하는데 저보다 와서 연설 좀 해주라. 예. 난 그 쌀값 거기 가서는 제가 연설을 했지만 그 집회 내가 국회 일정 때문에 못 갑니다 했는데 그 타이틀이 기가 막혀요. 쌀값은 끌어올리고 네. 윤석열은 끌어내리자 네. 이렇게 분노하고 있다니까요. 저것을 보고 정치권에서 있어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풀고 해결하는 정치를 민주당이라도 이재명이 해야 그걸 이제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나라는 더 동강 지금 해결을 못해요. 그런데 이수균 대법관 인준으로부터 대화가 시작되고 적은 것부터 나오지 않냐 민생법안 정책위원장들 얘기 하는데 근데 그걸 김건희하고 저 윤석열 대통령이 두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치 시장에서 격리시켜버려야 된다니까 어떻게 격리시켜? 안 돼 빼놓고 우리가 하는 거죠 한동훈이하고? 한동훈이요 한동훈도 같은 팬데 어차피 아니. 한동훈은 저는 보세요 민심인 과학이에요 민심을 잡고 갔기 때문에 64%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거예요. 차기 대권도 노리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방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도 윤석열 대통령 진짜 모렴치한 분이야. 한동훈 잘 도와주자, 잘 알아. 이렇게 해놓고 비서실장 보내서 정책위장 유임해라. 하고 또 간섭을 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귀시자댕이를 내 때려버리잖아요. 윤석열. 다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친윤 의원들이 다수인 걸로 알지만은 정책위의장 인준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추천을 해서 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표결하면 어떻게 나올까? 그랬더니 한동훈 대표가 만장일치로 끌어내버리고 신지호 부총장 등 네. 완전히 자기 파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한동훈 대표도 자기가 얘기한 대로 국민 편에 민심을 따라가야지 윤석열 따라가면 망한다. 비대위원장 때 망해봤지 않냐. 이준석 전 대표가 당해봤지 않냐. 잘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좀 8월 말까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네. 그렇죠. 예, 8월 말까지. 예. 아, 이건 제가 지켜보겠다는 게 아니라 국민들 정서가 그러니까, 감정이에요. 지금요. 예. 그 친윤들. 한동훈이가 정말 차별하면서 좀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건지. 친윤들이 지금 한동훈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동훈이가 저는 국민도 지켜보고 있어요. 한동훈이가 여태까지 했던 행태를 봤을 때 과연 그게 본심일 거냐 그렇게 할 것이냐 본심이어도 자기가 사는 길은 무슨 소리인지는 알겠어요. 민심 편에 서야 돼.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다가는 아, 그렇게, 비대위원장처럼 그렇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과를 했다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그러나 일부에서 민주당에서 지금 그래요. 예. 박지원 당신이 한동훈을 너무 평가해서 잘해준다. 아니, 만약에 키워졌다가 의원님 의도는 나중에 큰일 나지 않냐? 이해하겠는데. 우리 국민이요 엄청난 현명한 국민입니다. 아니, 그래서 검찰 정권 해가지고 이 피를 보고 있는데 또 검찰 정권 천만의 말이야.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글쎄 의원님 의도하고 전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한테 만나자고 했던 의도가 무엇인지 잘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게 만약에 국회나 제도권에서 해결하지 못한다면 나란 더 절단나는 거고 망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그 윤석열 내가 늘 쓰는 얘기입니다만 김기현이래 갑자기 누가 세계적인 일본 항공 재팬 에어라인이 경영을 잘못해가지고 일본 증권 시장에서 폐장이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강한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상장이 되면서 회장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망하니까 보이더라. 현자는 망하기 전에 보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윤석열, 김건희 두 분 내외는 망해야 보일 거예요. 감옥 가요, 그분들. 그러니까 그 불행을 막으려면은 여기에서 아니 그냥 차라리 한동훈하고 해서 잘 설득해갖고 중간에 내려와라 니들 헬기 타고 일본을 가든지 그게 낫지 않아요 차라리? 아니 보세요 휴가 가셨는데 또 이번에는 대통령 별도로 나오고 김건희 여사 별도로 나와서 또 그것도 걱정이야 둘이 싸웠는가? 아니 뭐 걱정해요 지낼게라서 하는 건 뭐 아, 그래도 대통령과 아니 그러니까 영부인이... 한동훈이가 만나서 당신 도저히 안 되니까 내려와 헬기 타고 망명하는 건 내가 보장해 줄게. 이승만 저 누구야 그 허정 과도총리가 했듯이 그걸 튀게 만들어주고 그걸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왜 안 돼요? 아유 참. 그러면 네. 우리 국가가 너무 불행해지고 부담. 아니 윤석열 김건희가 아니 그러니까. 정권에 사라지는 게 우리가 행복을 가는 거죠. 아니 하더라도. 알았어요. 아, 무슨 소리 충분히 이해해요. 예, 이해하고.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님. 아니 뭐 늦게 오셨어. 저도 원래 10시 한 40분에 방송 끝내는데 오늘 오버차지 받아야겠습니다. 의원님한테. 빨리 구독 좀 눌러주세요. 그래서 알겠어요. 아 참 나 코멘터리가 예. 돈을 벌어야 제가 한 번씩 나오더라도 출연료를 많이 아니 받습니다. 근데 현재 국회의원들은 출연료 안 줘요. 의원님. 안 나가요. 저는 나 알았어요. 다 받아요. 알았어요. 예, 여기 출연료 적으면 다음에 안 나와요. 알겠습니다. 그 대신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뭐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면 없어요. 알았어요.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많지만은 네. 저는 한 마디만 더 할게요. 네, 그러세요.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세상에 마약 수사하는데. 아, 그 얘기 좀 해야 돼 진짜. 영등포 결창 서장이 그 과장한테 하지 마라. 용산에서 심각해, 하지 마라. 심각해 보인다. 그러니까 과장이 확 하겠다 하니까 그 과장은 지구대장으로 좌천시켜버리고 영등포 경찰서장은 대통령실로 영전을 했어요. 이런 닭대가리 참모들이 있으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지금 세관과 연관 여기에 멋쟁이 해병 이종호가 관련이 되고 그런데 나는 대통령이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니까 출신이니까 마약하라고. 아니 이태원 참사할 때도 마약 수사하다가 적골당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저걸 디페 역할을 했을까? 어쩐지 의심이 가요. 누구예요? 몰라요. 고소당하니까 나도 쫄았어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저는 대통령실, 경찰청장, 국회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우리 진보 세력이 192석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9월 국회가 정기국회이고 예산국회이고
국정감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이것 빨리 이실 직고하고 배우 저는 알겠어요. 국민도 알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고 특검 받으세요. 갑니다 이제. 이게 아직 그 가을 정기국회부터 정치 공세와 국민의 공세가 시작되고 그 무서움이 얼마나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한동훈도 경험이 없다고. 없죠. 이제 당해보면 몰라. 오줌 쌀 때 내가 그러니까. 봤을 때 국회에서 야, 공격해 들어가고 190명 공격하고 국민이 공격해 들어가면 저 사람들 견디지를 못한다니까요. 이종호 회장. 빨리 헬기 타고 튀는 게 낫다니까. 이종호 회장이 예. 김건희 여사와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해먹었잖아요. 예. 또 검찰총장 임명 후 부인이 돼서도 아니 검사 부인이 돼서도 BW 전환사채로 60억을 해먹고 네. 김건희 여사는 5,400만 원이 돼 있어요. 임성근 사단장한테 사의 표명하니까 하지 마라. 3스타 4스타 금방 생긴다 했잖아요. 그리고 VIP다. 나중에는 김계환 예. 해병대 사령관이 다 했다. 아니니까? 아니라고 하니까는 영부인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좀 뻥이 세다. 그럼 이 사람이 뒤에 있는 거예요. 경찰 인사에. 이게 문제야. 이게 안 밝혀지겠어요? 과거 군사정권 때. 다 밝혀져요. 예. 군사정권 때는 우리나라에서 큰 뭐 형사사건, 미제사건이 나오면은 북한의 소행이다. 하면은 우리 국민의 90% 이상이 믿었어요. 지금은 아니야 천만의 말이야. 국민은 아 여기에는 누가 있다. 다 그래서 MB 때는 형님 만사 형통. 윤석열 정권에서는 만사 영통. 영부인이 계시는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하는데 이걸 덮고 넘어가겠다?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3자 영수회담을 해서라도 이걸 풀어라 이거죠. 푸는 길이 뭐냐?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순리적으로 받아야 된다. 또 한 가지 얘기해 줄 것은 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 풀어야 살지. 안 그러면 퇴임 후도 대통령이 정권 재창출을 하더라도 정권 교체를 하더라도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감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걸 잘 아시라 이거죠. 갈게요. 이제. 클로징 하고 가셔야죠. 방송은 끝내야죠. 원장님 고맙습니다. 아, 뭐 저는 꼭 원장님이라고 부르세요. 옛날부터 실장님. 하여튼 뭐 예. 예. 뭐 아무거나 부르세요. 예. 예? 아무거나 불러요. 뭐 의원님, 대표님, 예, 장관님, 실장님, 예. 원장님 많아요. 예. 오늘 고맙습니다. 바쁘실 텐데. 예. 아니 오늘 이 스튜디오 처음 차린데 오셨는데 뭐 난이라도 하나 갖고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갑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박지원 원장님 보내드리고요. 저희 클로징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지혈, 지방간, 동맥경화, 당뇨. 요즘 건강 걱정 많으시죠? 구기자 속 베타인 항산화 효능이 해결해줍니다. 치매 예방에도 좋고 심장 기능이 좋아집니다. 면역력이 높아져서 감기나 암 예방에도 좋습니다. 요즘 피부 미용에도 관심 많으시죠? 2에서 3개월만 드셔도 얼굴이 환해지고 시력 회복에도 좋습니다. 회원님들 드시고 건강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1+1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아래 번호로 문의해보세요. 고지혈, 지방간, 동맥경화, 당뇨. 요즘 건강 걱정 많으시죠? 구기자 속 베타인 항산화 효능이 해결해줍니다. 치매 예방에도 좋고 심장 기능이 좋아집니다. 면역력이 높아져서 감기나 암 예방에도 좋습니다. 요즘 피부 미용에도 관심 많으시죠? 2에서 3개월만 드셔도 얼굴이 환해지고 시력 회복에도 좋습니다. 회원님들 드시고 건강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1+1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아래 번호로 문의해보세요. 예, 여러분. 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내일은 우리 강진구 기자가 출연하십니다. 강진구 기자 얘기를 많이 좀 들어볼 생각이고요.
광고나 정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네, 넉넉한 마오님, 네, 이정은님, 홍희님, 섬자연이님, 이수연님, 11시 넘어서까지도 이렇게 저희 뉴스 코멘트를 지켜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구기자, 네, 여러분들 구기자 광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 필요하신 분들 구매하시면 광고 효과 있겠습니다. 자, 착한 보험 광고도 좀 크게 보여주시죠. 예. 더 착한 보험, 네. 네, 이것도 보여주십시오. 예. 착한 보험에 보험 필요하신 분들은 네. 1644-1236인가요? 네. 전화하셔서 유용한 생활정치에서 연락이 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도 아직 1000명이나 넘은 분들이 저희 뉴스 코멘트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저희 뉴스 코멘터리,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유용한 생활 정치는 유튜브 저널리즘을 저희들이 지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중민주주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박지원 원장하고 토크에서도 뭐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저의 의견과 여러분들의 의견을 같이 얘기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저희 뉴스 브리핑 그리고 강진구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고지혈, 지방간, 동맥경화, 당뇨, 요즘 건강 걱정 많으시죠? 구기자 속 베타인 항산화 효능이 해결해줍니다. 치매 예방에도 좋고 심장 기능이 좋아집니다. 면역력이 높아져서 감기나 암 예방에도 좋습니다. 요즘 피부 미용에도 관심 많으시죠? 2에서 3개월만 드셔도 얼굴이 환해지고 시력 회복에도 좋습니다. 회원님들 드시고 건강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1+1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아래 번호로 문의해보세요.